먼저 사인 법칙에 가는 거죠. 사인 법칙. 자, 먼저 삼각형은 앞으로 약속이야. 요 꼭지점을 ABC라고 하다. 앞으로 특별한 말이 없으면 항상 요 순서야. 요렇게 삼각형 그렸을 적에 ABC 대문자로 써야 된다. 그지? 각은 이때 변은 각 A를 마주 보고 있는 변을 항상 small a, B small b, C를 마주 본 요게 small c. 요 여섯 개를 우리는 삼각형에서 6요소다 이렇게 불러. 세 각과 세 변 이름 붙이는 거 알겠지? 이름이 항상 A각을 마주 보는 변은 A로 써야 돼. 공식이 앞으로 요런 식으로 ABC를 쓸 거야. 자, 요렇게 될 때 뭐가 성립하느냐 하면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요런 게 성립해. 자, 그리고 이 값은 2R이 되는 거야. 자, 앞으로 small r이 있고 large r이 나올 거예요. 공식에. 자, small r 하는 거는 내접은 내접원 반지름이고 large r을 쓰면 외접원의 반지름이 된다. 외접원의 반지름. 작게 쓴 거는 내접원. 대문자로 쓴 거는 외접원. 그럼 내접 외접원이라는 거는 삼각형 이렇게 있을 적에 요렇게 접하는 요런 원을 내접원이라, 안에서 접하는 원, 요걸 내접원이라고, 바깥쪽에 이렇게 지나가는 이 원을 외접원이다 이렇게 불러. 그래서 요 원의 반지름을 요렇게, 요 작은 원의 반지름은 요렇게. 공식에서는 라지알 스모란 항상 뜻이거든. 자, 그러면 이제 사인 법칙은 무슨 용도로 알아두느냐 하면 삼각형에서 A 각 small b 각 b 요 네 요소 중에 어느 세 요소를 알면 나머지 한 요소의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런 게 사인 법칙이에요. 그러면 sin a분의 a라는 것은 sin a분의 a, sin b분의 b. 항상 이거는 마주 보는 이 말이야. 그제? 마주 보는 네 요소 중에 어느 세 개의 요소를 알면 그 나머지 한 요소의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사인 법칙이에요. 마주 보는 네 요소 중에 어떤 세 개의 요소의 값을 알게 되면 나머지 하나도 구할 수 있더라는 게 바로 사인 법칙이라. 됐지? 마주 보는 네 개 중에 어느 세 개를 아는 거야. 그러면 요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나머지 하나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이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사인 법칙이야. 외접원의 반지름에 관계된다 싶으면 무조건 사인 법칙을 생각해야 돼. 자, 그 다음 사인 A분의 A는 2R이었다. 그제?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 자, 요 식으로부터 사인 A라는 것은 2R분의 A다 하는 것도 알아낼 수 있네. 2R sin A는 A니까 2R을 나눠주면 2R분의 A. 자, 그 말은 sin B는 뭐겠노? 그럼 당연히 2R분의 B가 될 거고 sin C는 2R분의 C가 되겠네. 2R분의 C다. 자, 방금 쓴 이 식은 무슨 의미냐면 방금 쓴 이 식의 의미는 각을 변으로 바꿀 때 쓰는 식이 됩니다. 요 각을 변으로 바꿀 때는 sin A 대신에는 2R분의 A를 대입해 주는 거예요. sin B 대신에는 2R분의 B를 대입해 주면 이 각이 없어져 버리고 변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식을 각을 변으로 고치는 식이에요. 자, 그거 한 가지 알아둬야 되고. 자, 또 사인 법칙에서는 sin A 대 sin b 대 sin c는 2r분의 a 대 2r분의 b 대 2r분의 c잖아. 그럼 2r은 다 똑같으니까 a 대 b 대 c하고 똑같겠지. a 대 b 대 c하고 똑같겠지. 자, 사인 법칙에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 사인 법칙으로 알 수 있는 거, 세 개의 각 a, b, c에 대한 각의 b가 아니다. 그제? 각의 b가 아니고 sin A 대 sin B 대 sin C의 B라는 거예요. 각의 B가 아니고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의 B는 변 ABC의 B하고 같다. 나중에 계속 세야 돼. 1번, 2번은 계속 이거 이용해서 문제 풀어야 돼. 특히 1번 사인 A는 2R분의 A다. 혹시라도 잊어먹으면 이 공식에서 만든 거다 지금 거지? 이 공식으로부터 만든 거야. 그래서 만드는 거를 자꾸 연습하면서 외워두면 나중에 혹시 잊어먹어도 찾아내면 된다. 그지? 사인 A는 2R분의 A, 사인 B는 2R분의 B, 사인 C는 2R분의 C다 라는 거 하나고,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변 ABC의 B하고 같다라는 거. 요 두 가지를 또 사인 법칙에서 추가로 더 정리해놔야 돼. 자, 요거를 우리가 사인 법칙이다라고 하고, 자,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이거를 여기에서 이거를 구하라 했어. 삼각형에서 어떤 요소의 값을 구하라 했다, 그제? 자, 그럴 때는 항상 이렇게 삼각형을 먼저 그려. 처음에 헷갈린다 싶으면 ABC 적어놔도 좋고, 요게 안 적어도 안 헷갈린다 싶은 사람은 그냥 그대로 적으면 돼. 주어진 거를 그대로 다 표현을 해주는 거야, 주어진 거를. 자, A가 2루트, 요 길이가 2루트 6이네. 요 길이가. 그 다음에 각 B, 요 각이 또 60도네. 그 다음 C가 75도네. 요 각이 75도네. 자, 75도 같은 거는 특수각이 아니야, 그제?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남아있는 요각을 찾아내야 돼, 요각을. 자, 요각을 계산해보면 합이 180이니까 45도다 하는 걸 얻을 수 있네. 이렇게 해서 이제 주어진 것들을 다 표현해서. 자, 표현을 딱 하고 우리가 구하라는 게 뭐냐면, B를 구하시오. 요 길이를 구하라. 이 말이네. 이렇게 하고, 적고 나서 보니까, 여기 봐. 자, 요렇게 다 표현한 다음에, 이 75도는 특수각이 아니지. 이건 있어도 없어도 마찬가지야. 그럼 이런 건 미리 지워버려. 그러면 더 보기가 깔끔해. 75도를 지우고 대신에 45도를 적어놔. 요렇게 적고 나니까 이제 뭐가 보여? 요렇게 마주보는 네 요소 중에 세 개의 값을 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 자, 그래서 사인 45도 분의 2루트 6. 요거는 자, 사인 60도 분의 B다 하는 걸 얻어낼 수 있잖아. 마주보는 네 요소다, 그지? 마주보는 네 요소. 그게 사인 법칙이란. 사인 A 분의 A는 사인 B 분의 B는 사인 C 분의 C는 2R이다. 해서 이제 정리하자. B, 사인 45도 곱하기 B. 그럼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지. 요거 B는. 그 다음 요거 두 개 곱하면 2 루트 6 곱하기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돼. 자, 양변에 2를 곱하고 루트 1을 나눠버리면 B는 요게 루트 3으로 바뀌겠지. 루트 1을 나눠주면. 그럼 루트 3, 루트 3이 3이 되니까 3이는 6. 해서 B 길이가 6이 된다는 거 이렇게 들어. 자, 또 삼각형을 이렇게 일단 해놔놓고 헷갈리다 싶으면 처음에는 이렇게 적어. 헷갈린다 싶으면 자, 적어놓고 C가 12네. 그럼 요 길이가 12. 그 다음 각 A가 40, 요 각이 45도. 그 다음 각 B가 요 각이 105도네. 자, 105도도 봐, 특수각 아니지. 그럼 105도 여기 봐, 105도하고 45도하고 더하면 150도잖아. 그 말은 요각이 30도다 해서 필요한 것만 딱 적어. 그러면 조금 더 간편하게 보여. 자, 요렇게 주고서 뭘 구하라 했냐면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걸 구하란 말이야, 그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시 말이야. 자, 외접원의 반지름이 들어가는 공식은 무조건 사인법칙이라 했다, 그제? 외접원의 반지름이 들어가는 거는 사인법칙이야. 그럼 지금 어디를 알고 있냐면 요렇게 되는 요걸 알고 있잖아. 사인 C분의 C를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인 30도 분의 12는 요게 2R이다 이 말이잖아. 사인 30도 분의 12가 2R이다 이렇게. 그럼 사인 30도 2분의 1이지. 2분의 1. 그럼 요 좌변이 24가 되네. 그럼 2R이 24니까 R은 12가 되고, 자, 반지름이 10이니까 넓이를 구하라면 파이 r 제곱, 즉 144파이가 된다. 넓이는 144파이가 된다. 파이 r 제곱이니까. 자, 3번. 삼각형 ABC에서
각의 비가 이렇게 됐다, 그지? 각의 비가 이렇게 됐네. 그럼 요건 아까 요런 게 있었지.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A 대 B 대 요거하고 같다 했잖아. A 대 B 대 C하고 같다 했잖아. 자, 지금 여기서 요 길이가 A, B, C지. 자, CA, CA 길이 요거는 바로 B란 말이야. B. CA 하는 건 B. 그 다음 BC 하는 건 A네. B하고 A 사이의 길이 B, 요 두 개의 길이 B를 구하라 이 말이야. 즉, sin A 대 sin B의 B를 구하라. 다 같은 말이지. sin A 대 sin B의 B를 구하라. 각에 대한 sin의 B는 변의 B하고 같은 거야. 그제? sin A 대 sin B 대 sin C는 A 대 B 대 C, 요 변의 B하고 같고, 우리가 구하라는 것은 BC분의 CA를 구하라는 말은 A 대 B 대 A의 요 B를 찾아라는 말이야. B 대. 요 B 대 A를, B를 찾는 거는 결국 sin B하고 sin A 사이의 B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각 A는 전체를 12라고 보면 12의 2에 해당하는 거잖아. 요 각 A는 전체 2, 3, 7을 더하면 12지 12 중에 2에 해당하는 거야. 그럼 전체는 얼만데? 삼각형이니까 180도가 되잖아. 그럼 요게 6이니까 6, 3, 18, 30도에 해당. 그래서 요 각 A가 30도에요. 30도. 자, 그 다음 각 B는 전체 12 중에 3에 해당하네, 그제? 12 중에, 10, 12 중에 각 B는 3에 해당하네. 2대 3대 7이니까. 그럼 전체가 180이잖아, 180. 그럼 여기 4니까, 이건 45도가 되네. 그리고 각 B가 45도예요. 자, 그래서 B 대 A, 즉, 요거는 sin B 대 sin A, 요 B하고 같은 말이지. 그럼 sin B는, 요게 B가 45도니까 2분의 루트 2가 되고, 그 다음 sin A는 2분의 1이 돼서 답은 루트 2가 답이 되겠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형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형. 자, 그럼 사각형 문제 한번 보자. 사각형을 보니까 요 사각형을 보고 빨리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 사각형을 보고. 아, A하고 C가 둘 다 직각이 돼 있다, 그제? A하고 C가 둘 다 직각이래. 이렇게 둘 다 직각이면 무슨 말이냐면, 요런 원이 하나 있을 적에, 원이 하나 있을 적에 어떤 지름이 요렇게 있다면, 지름이. 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을 그리면 이게 90도잖아. 지름에 대해서 원주각을 그려주면 이게 90도. 바로 요 사각형이 요 사각형이란 뜻이야. 앞으로 사각형이 나오는데, 마주 보고 있는 변이 각각이 90도, 90도 요렇게 돼 있으면, 아, 이런 형태의 그림에서 이 빨간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지름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름이다는 것을 빨리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직각, 직각이다는 요 도형을 딱 보면, 아, 이 빨간 선이 지름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빨간 선이 지름이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게 뭘 알고 있냐면, 라지 R이 10이다는 뜻이겠네, 그치? 이 전체 반지름, 지름이 20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10이다 이런 뜻이야. 이때 우리가 구하라는 게 요 AC 길이에요. AC 길이. 요 길이 구하라 했단 말이야. 그럼 AC가 들어있는 상태로, 상태를 아는 삼각형은 ACD네. ACD. 요 A, C, D에서 요 각 D가 135도가 되네. 135도.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게 바로 AC 길이, 요 길이 구하라 했단 말이야. 그리고 아는 거는 외접원의 반지름을 아는 거예요. 아, 외접원의 반지름. 자, 그럼 요거는, 요거 두 개가 마주보고 있잖아, 마주보고. 그래서, sin 135도 분의 x가 2r, 20이 된다, 이 말이야. sin a 분의 a는 2r, 이거. 마주보는 상태. sin a 분의 a는 2r. 그럼 사인 135도는, 135도는 45도를 이루네. 135도는 45도를 이루기 때문에 1인데 부호가 마이너스지. 그 요게 마이너스 1인가요? 마이너스 1. 아, 사인 45도, 사인이니까 45도면 2분의 루트이지.
그리고 2, 4분 면이니까 양수다, 그지? y좌표니까. 그래서 여기 2분 루트 2를 곱하면 x는 10 루트 2가 된다. x는 10 루트 2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사인 법칙 변형하는 거. 자, 기본적인 아까 사인 법칙. 사인 a 분의 a는 사인 b 분의 b는 사인 c 분의 c가 2r이다. 요식에서 다 만든 거라 했다, 그지? 자, 고식에서 사인 a분 a가 2r, 고식으로부터 사인 a는 사인 b는 사인 c는 2r분의 a, 2r분의 b, 2r분의 c. 다시 요식을 이용해서 a 대 b 대 c의 b가 결국은 사인 a 대 사인 b, 사인 c의 요 b하고 같다라는 거. 여기서 요거를 이렇게 얻어내요.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반지름이 5인 원이 하나 있어서 거기에 내접하는 삼각형, 이 삼각형이지. 그럼 원을 부를 때는 외접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삼각형을 부를 때는 내접하는 삼각형,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에서 사인 A, 사인 B, 사인 C의 합이 2분의 3일 때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이렇게 돼. 사인 A, 사인 B, 사인 C가 합이 2분의 3일 때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자, 둘레의 길이니까 뭐가 필요해? 요 길이가 A이고 요 길이가 B이고 요 길이가 C잖아. 그럼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라는 것은 ABC의 합을 구하라 이 말이야, 그제? ABC의 합을 구하라 이 말이야. 자, 그런데 이 사인 A, 사인 B, 사인 C가 변 ABC가 들어가는 상태의 식으로 뭘 바꿔줘야 되겠지. 변 ABC가 들어가는 식으로. 사인 A, 사인 B, 사인 C를 변 ABC가 들어가는 식으로 고치면 사인 A라는 것은 2R분의 이렇게 고칠 수 있다 했잖아.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사인 A는 2R분의 A, 2R분의 B, 2R분의 C를 다 더했더니 2분의 3이다 이 말이야. 자, 양변에 2r을 곱해버리자. 자, 그런데 반지름의 길이가 r이 5라고 돼 있잖아. 그럼 2r은 10이 되겠지. 그 양변에 10을 곱하면 결국 abc는 여기 10을 곱하면 3, 5, 1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렇게. 자, 요식을 딱 보고 밑에 뭘 구하라 하든지 간에 이 말은 sin a 대 sin b 대 sin c,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이게 4대 5대 7이다 이 말이야, 그지? 다시 이 말은 변의 B가 4대 5대 7이다. 결국은 요걸 준 거야. 요식의 뜻이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의 B를 줬다는 말은 결국은 변 ABC의 B를 줬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거야. 그럼 ABC의 B가 이렇게 될 때 이거를 값으로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 A는 4K, B는 5K, C는 7K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그러면 이제 이 B의 상수를 하나 줘버리면 이제 이거를 값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A제곱, C제곱에 AB를 구하라 했잖아. 이제 대입해주면 되네. A제곱 16K제곱, 자, B제곱 25K제곱, A제곱 A제곱 더하기 C제곱 77이 49K제곱. 그럼 A 곱하기 B, AB를 곱하면 20K제곱 이렇게. 그럼 K제곱은 다 약분이 되고 20분의 50, 65가 되네, 그치? 이제 약분하면 5, 4, 20, 5, 1, 5, 5, 35 이렇게. 요식을 딱 보면 그게 요 말이야, 요 말. 자, 그런데 고 B는 바로 변의 B하고 또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변을 요렇게 길이로 바꿔준 거예요. 세 변을 길이로 바꿔줬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연위의 세 점 ABC에 대해서 ABBCCA, 호의 길이의 B가 1대 4대 1이야. 1대 4대, 요 호의 길이. 호가 그렇다, 호, 변이 아니고, 요 호 대
요호의 길이와 요호의 길이의 비가 1대 4대 1이다 이렇게 돼. 1대 4대 1이다. 자,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이. 원이 있으면 이 중심각은 호의 길이하고 비례 관계가 있지.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비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의 길이가 두 배가 됐어, 이렇게. 요거의 두 배가 됐어, 이렇게. 그러면 호의 길이도 요거 호의 길이의 두 배가 되는 거예요, 그지? 자, 다시. 요 중심각에 대한 원주각도 마찬가지야. 이 원주각도 요거의 원주각을 이렇게 보면 요 원주각도 역시 요 원주각의 두 배가 되는 거예요. 중심각이 두 배니까 그 반에 해당하는 원주각도 두 배가 되겠지. 자, 이게 봐, 이제. 요 호의 길이가 1대 4대 1이 되면 요 호에 대한 원주각과 요 호에 대한 원주각과 요쪽 호에 대한 원주각의 비도 1대 4대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각의 비가 1대 4대 1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삼각형은 세 각이 요거는 길이가 각의 똑같은 거고 요거는 4가 되니까 1대 1대 4가 되는 거야. 제일 큰 각이 4가 된다. 호의 길이가 4배이기 때문에 중심각도 4배가 되고 중심각이 4배가 되면 원주각도 또 4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이 이만큼이잖아. 그지? 요 원주각이 다른 원주각이 다 4배씩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 각을 A라고 하면 이 각은 4A가 돼서 총 6A가 180도가 돼서 A는 6, 30, 30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해서 위에 있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냐면 30도, 30도, 120도가 되는 이런 삼각형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요 세 변의, 요게 A이기 때문에 요게 A이고 요 길이가 B이고 요거 C일 때 키에 대해서 요 B의 값을 구하라 했다. 그죠? 자, 이제 A, B, C, 요 길이 B부터 구해버리자. 자, 길이 B를 구하기 위해서 이거는 봐, 요 각이 다 특수각으로 돼 있잖아. 그래서 요거는 120도로 잘라서 요렇게 직각을 만들면 요 각이 60도가 되잖아. 그러면 요 30도를 맞으면 요 변을 1이라면 요거는 루트 3이 될 거고 요 길이는 2가 되겠네. 요 길이를 1이라면 요 길이가 루트 3이 되고 요 길이가 2가 되겠네. 1대 루트 3대 2. 30도, 60도, 90도일 때. 그럼 요 길이 여기는 각이 같으니까 요 길이도 2라고 하면 되고 반이 루트 3이니까 이 전체는 2루트 3이다 하면 되네. 자, 결국 삼각형 다시 정리하면 길이가 2대 2대 2루트 3이야. 즉 1대 1대 루트 3이다. 요렇게 되는 길이 B가 나타나는 거야. 그럼 요 길이가 A이고 요 길이가 B이고 요 길이가 C라는 말이잖아. 요 길이가 A이고 요 길이가 B이고 요 길이가 C. 이제 A, B 사이에 이제 길이 B가 다 나왔다. 그지? 길이 B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가 A는 루트 3K를 그 다음 B는 K를 C는 K를 대입만 해주면 계산한 게 답이 된다 이 말이야. 조금 전에 우리 계산하는 걸 해봤지. 아, 그런 식으로 그대로 집어넣고 이제 계산해주면 그게 답이 되네. 여기서 이제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변의 B를 어떻게 구했다라는 거, 호의 길이의 B가 바로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의 B하고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원주각이 각각 A, A, 4A 이렇게 표현한 거야. A, A, 4A 1대 1대 4이기 때문에 그러면 6A가 180이기 때문에 A가 30. 그래서 30, 30, 120 되는 이런 삼각형이에요. 이 삼각형에서 이제 반을 이렇게 가르고 나면 전체 길이 B를 얻을 수 있다. 그치? 그 길이 B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가? 자, 그거는 요 사인 법칙에서 사인 A 분의 A는 2R이었네, 여기. 사인 A 분의 A는 사인 B 분의 B는 사인 C 분의 C는 2R. 자, 요 식에서 사인 A를 구하면 요게 2R 분의 A가 됐다, 그제? 자, 요 식은 무슨 뜻으로 우리가 보느냐면 좌변에 있는 각을 우변에 있는 변으로 표현한다. 각을 변으로 표현한다 이런 뜻이야. 사인 a 분 a는 2r 크는 요 말 뜻이 각을 변으로 표현한다 이런 말.
그래서 사인 A는 2R 분의 A, 사인 B는 2R 분의 B, 사인 C는 2R 분의 C. 자, 요걸 이용해서 각을 변으로 다 고쳐주는 거예요. 이 삼각형의 형태를 알아볼 때. 자, 그래서 이제 8번 보면 A 사인 A는 B 사인 B는 요게 성립하고, 그 다음 B제곱 사인 C랑 C제곱 사인 B, 요게 두 개가 성립할 때 이게 무슨 삼각형인가 이거 물어봅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씩 A 사인 A. 자, 사인 A는 2R 분의 A, 이렇게 각을 변으로 다 고쳐주는 거야. 자, 요거 하고 B 곱하기 사인 B, 사인 B는 2R 분의 B, 이렇게 되네. 2R 분의 B. 자, 양변에 2R을 곱해버리자. 자, 그랬더니 결국 A제곱이 B제곱이 돼서 A하고 B는 서로 같다, 이런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식 B제곱 곱하기 사인 C니까 사인 C는 2R 분의 C, 이렇게 돼. 그 다음 C제곱 사인 B는, 사인 B는 2R 분의 B, 이렇게 돼.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양변에 2R을 곱해버리자. 그 다음에 BC를 양변에 나눠봐. 그럼 좌변에는 B만 남고 우변에는 C만 남는 거야. 자, 두 식이 동시에 다 만족되기 때문에 A하고 B가 같고 B하고 C가 같기 때문에 결국 A, B, C가 모두 같다는 뜻이 되겠지. 자, 그래서 정삼각형이. 삼각형에서 또 이게 성립할 때 무슨 삼각형인가 이렇게 했네. 자, 우리 사인은 조금 전에 고치는 거 알잖아. 사인은. 사인 C는 2R 분의 C, 이렇게 고치면 되네. 자,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코사인은 그런 거 고치는 거 없었잖아, 그지? 코사인은. 그런데 제곱일 때는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꿀 수가 있지. 그래서 1 빼기 사인 제곱 A, 코사인 제곱 B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B, 그 다음에 끝에 있는 사인 제곱 C, 요놈이 2다, 이 말이야. 요쪽에 숫자 2하고 요쪽에 숫자 2는 다 빼버리면 없어지고, 결국 사인 제곱 C가 요거 두 개를 이항하면 사인 제곱 A 더하기 사인 제곱 B랑 같다, 이런 뜻이래. 요렇게 해서 이제 사인으로 다 고치면 사인 C는 2R 분의 C잖아. 그런데 제곱이 돼 있지. 그러면 결국 2R을 제곱하면 4R 제곱 분의 C제곱. 자, 사인 A가 2R 분의 A잖아.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4R 제곱 분의 A제곱, 4R 제곱 분의 B제곱. 양변에 4R 제곱 곱해버리면 C제곱이 A제곱, B제곱과 같다 해서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되네.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자,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자, 중근을, 2차 방이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이 되면 되네. 그러면 중근을 갖는 거예요. 자, 판별식인데 지금은 짝수 공식이니까 짝수 쓰자. 2 사인 B니까 반은 사인 B가 되겠지. 그거를 제곱, 사인 제곱 B. 이게 B-제곱. 마이너스 AC. 자, AC는 요거하고 요거 두 개 곱하는 거잖아. 그럼 바로 쓰자. 사인 제곱 A 빼기 사인 제곱 C. 합차 공식. 자, 이놈이 0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사인 제곱 B 더하기 사인 제곱 C가 요거 이항하면 사인 제곱 A, 이렇게 돼. 금방 했던 거하고 마찬가지. B제곱 C제곱이 A제곱이다, 이렇게 돼. 그래서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두 지점 BC 사이에 거리를 구하라. 자, A 지점에서 이쪽 B 지점과 C 지점을 바라다본 그 각이 60도야. 바라다본 각이 60도.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30이야. 이 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30이야. 즉 R이 30이다, 이 말이야. 라지 R이 30이다, 이렇게. 요때 요 길이를 구하시오, 이 말이야. 요 길이, 요 A를 구하시오, 이 말이야. 그럼 요거는 사인 법칙이네. 요렇게 마주 보는 상태. 사인 60도 분의 A는 2R, 이렇게 돼. 사인 A 분의 A는 2R. 자, 그래서 A는 60 곱하기 사인 60, 2분의 루트 3. 그래서 30 루트 3이다, 이렇게 돼. 중심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원의 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각 변의 길이가 5, 5, 루트 3, 10인 삼각자 두 개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장 짧은 변을 서로 맞대어서 원과 겹쳐보았더니 삼각형이 원에 정확하게 내접을 했다. 이 원의 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했다. 자, 여기는 요 짧은 요 길이가 5네, 5. 요 길이가 5다, 그지? 그 다음 요게 5 루트 3. 그 다음 이 길이가 10. 그럼 요렇게 되니까 결국 요 삼각형은 1대 루트 3대 2, 요런 삼각형이잖아. 1대 루트 3대 2. 자, 그러니까 요 각이 30도란 뜻이지, 그지? 그럼 요쪽 각도 30도, 요쪽 각도 30도는 이 각은 120도겠네. 자, 이제 원을 다시 정리해보자. 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 말이에요. 있는데 요 각이 30도고 요 각도 30도고 요 각은 그럼 120도다. 요런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뭘 구하냐면 지름의 길이를 구할 거예요. 이하를 구하는 거예요. 이하를. 자, 여기 120도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10루트 3이지. 요 길이가 10루트 3이네. 하나가 5루트 3이니까. 자, 여기서 이제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제? 그럼 요거는 4인 A분의 A. 그 놈이 2R이 되잖아. 4인 A분의 A가 2R이네. 그럼 이게 바로 지름이잖아. 지름. 그제? 그 지름은 요게 지름이 되겠네. 그럼 4인 120도는 2분의 루트 3. 그럼 루트 3분의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10루트 3. 그럼 루트 3이 약분이 돼서 20이다. 이렇게 돼. 자, 요거는 바닥이야, 바닥. 요 평면에 요런 삼각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공간으로 이렇게 높이가 이만큼이 되는 나무가 서 있는 거야. 그림 이해했지? 요 빨간 거는 바닥이야, 바닥. 바닥이고, 거기에 수직으로 나무가 요렇게 서가 있는 거야. 이때 그 나무 높이를 우리가 구하라는 거야. 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빨간 부분.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요 75는 쓸 수 없는 각이지. 그럼 요 각이 몇 도야? 요게 45도가 돼, 45도. 자, 이제 빨간 삼각형을 봐. 빨간 삼각형을 보면, 요 각이 60도고, 요 각이 45도고, 또 요 길이가 20이 주어져 있네. 그럼 사인 법칙이네. 마주보는 요런 것, 그지? 마주보는 요소.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A라고 두면 사인 45도 분어 20은 사인 60도 분어 A 이렇게 돼.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마주보는 요 네 개 중에 어느 세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지. 자, 거기서 우리가 A를 구할 수 있네. A 사인 45도 2분어 루트 2 A. 그 다음 20 사인 60 20 곱하기 2분의 루트 3 이렇게 돼. 그럼 2는 이렇게 되면 루트 2를 나눠주니까 A는 10루트 2니까 10루트 6이다 이렇게 되네. 그래서 A 길이가 구해져서 A 길이는 10루트 6이야. 자, 이제 요 BQ랑 공간에 있는 P를 이은 요 삼각형을 본다. 그럼 요거는 직각삼각형이잖아. 요렇게. 요렇게 직각삼각형. 우리가 구하는 길이는 요 길이야. 그런데 요 각의 크기가 45도니까 요 각도 45도가 돼서 요거 두 개는 길이가 똑같겠지. 그래서 X가 바로 요 A하고 같으니까 10루트 6이다. 이제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끝났고 이제 코사인 법칙. 요거 이제 공식이 조금 복잡해서 이제 하기가 조금 어려울 거야. 자, 코사인 법칙은 뭘 주느냐면 두 변과 고사에 낀 각을 줘. 이렇게 각을 줄 때 그 각을 마주 보는 요 변의 길이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코사인 법칙이다. 이렇게 코사인 법칙. 두 변과 고사에 낀 각이 줄 때 그 각을 마주 보는 변의 길이를 구하는 것을 코사인 법칙이다. 이렇게. 그래서 요 길이를 A라고 할 때 A 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공식이 좀 길다, 그제? 근데 요거는 봐. 요까지는 우리 완전제곱식하고 똑같잖아요. 앞에 왼쪽 식이. 그리고 그냥 코사인 A에다 곱해져 있는 모양이네, 그제? 그래서 그 완전제곱식을 생각하면서 이제 기억하기 쉽겠네.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그럼 b제곱은 어떻게 되겠죠? 똑같이 이제 문자만 바꿔주는 거예요.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ca 코사인 b. 이렇게.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자, 요렇게 해서 하나만 외우면 나머지는 돌아가면서 똑같은 모양이니까 요거를 우리는 코사인 법칙이다. 코사인 법칙은 뭐가 주어질 때? 두 변과 고사에 끼인 각이 줄 때. 두 변과 고사에 끼인 각이 주어질 때 그 각을 마주 보는 변의 길이를 구하는 것을 코사인 법칙이다. 이렇게. 식을 외워야 돼. 식을. 식을 요 세 개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외워두고. 자, 그 다음에 실제로는 이제 이 식을 써야 될 때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하자. 봐라. A제곱은 외울 때 그렇게 연습해야 돼. A제곱은 이 밑에 식 보지 말고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 마이너스 2 요거 요거 코사인 요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림에서 자꾸 외워야 돼. 그래야 나중에 계산하기 때 편해. 자, 여기 봐. C제곱은 C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 마이너스 2 요거 요거 코사인 요거 이렇게 요거 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 마이너스 2 요거 요거 코사인 요렇게. 자, 다시 요거 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 마이너스 2 이거 이거 코사인 요렇게. 요 변의 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 마이너스 2 요거 요거 코사인 요거. 요 변의 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 마이너스 2 요거 요거 코사인 요렇게. 자, 14번. 요 각이 120도예요. 요 각이. 자, 우리 사각형에서는 항상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요게 120이면 요 각이 60이다 하는 거 바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제? 마주보는 각의 합이 항상 180도가 돼야 돼. 자, 이제 삼각형 ABC에서 두 변과 고사에 낀 각이 주어져 있잖아. 자, 그러면 요 AC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AC 길이를. 그래서 AC 길이의 제곱은 자, 아까 했지? 제곱 더하기 제곱 마이너스 2 요거 요거 코사인 요거. 요 변의 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 마이너스 2 요거 요거 코사인 요거. 그래서 25 더하기 9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3 코사인 60 이렇게. 제곱 더하기 제곱 마이너스 2 땡땡 코사인. 그래서 계산하니까 요게 34가 되고 빼기 15가 되니까 19가 되네. 그죠? 19. 그럼 AC 길이는 루트 19가 된다. 루트 19. 자, 그 다음에 15번은 삼각형 할 때는 항상 주어진 조건을 삼각형에 표현을 하라 했다. 그제? 요게 A, B, C. 그 다음 B가 4니까 요 길이가 4가 되고 C가 5니까 요 길이가 5. 각 A가 60. 요 각이 60이다. 두 변과 고 사이 낀 각이 주어져 있네. 두 변과 고 사이 낀 각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요 길이의 제곱을 구할 수 있다. 그지? 지금 주어진 그림에서. 그래서 A제곱은 5제곱 더하기 4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4 코사인 60. 그럼 여기 25 더하기 16 그 다음에 빼기 20 그러면 5 21이 되네. 그지? 그래서 A는 루트 21이에요. 루트 21. 자, 이제 찾는 게 뭐냐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라지 r을 찾는 거야. 자, 라지 r은 무조건 사인 법칙을 했다. 그제? 사인 법칙을 써서 라지 r. 그럼 사인 a 분의 a는 사인 60도 분의 루트 21이 바로 2r이 되잖아. 2r. 그럼 루트 21은 2r 사인 60 2분의 루트 3이 되네. 그럼 2는 약분, 루트 3도 약분하면 r은 루트 7이 되겠네. 삼각형 항상 주어진 조건을 먼저 삼각형에 표현하라 했다. 요 각이 45도. 그 다음에 요 길이가 루트 2. 그 다음에 요 길이가 루트 3 더하기 1. 이렇게 돼. 자, 여기도 두 변과 고 사이 낀 각이 주어져 있네. 자, 그러면 요 변의 제곱을 구할 수 있다. 그제? B 제곱을 구할 수 있네. B 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 2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1의 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2 루트 3 더하기 1. 그 다음에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다. 이렇게. 그게 이제 b제곱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정리하자. 2에다가 요거 제곱하면 제곱 더하기 제곱은 4지. 4 더하기 2루트 3. 그 다음에 요건 2가 요렇게 약분. 요거 두 개 곱하면 2네. 그 앞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루트 3 마이너스 2 요렇게 돼. 그럼 2 요렇게 정리되고 루트 3도 정리되니까 이렇게 4가 되네. 그래서 요 B 길이가 2라는 뜻이야. B가. 그래서 요 길이가 2라는 건 이제 찾아놨다. 그죠? 요 길이가. 여기서 뭘 찾아라 했냐면 요 각 크기를 구하라. 각 A를 구하라 했네. 그럼 이제 사인 법칙. 요렇게 요렇게 알고 있잖아. 그래서 사인 A 분의 루트 2는 사인 45도 분의 2다. 이렇게. 그럼 2 사인 A는 자 루트 2 곱하기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그럼 요게 1이 되네. 그치? 그래서 사인 A는 2분의 1이 되네. 사인 A는 2분의 1이 되네. 자 여기서 또 조심. Y좌표가 2분의 1인 거네. 2분의 1. 요거하고 요거네. 그치? 그럼 2분의 1이 되면 액추가 이루는 각이 30도잖아. 요 각이 30도네. 요 각도. 그럼 요거는 요게 30도고 요거는 요게 150도가 되네. 그 사인 A가 2분의 1 하면 A는 30도 이렇게 하면 안 돼. A는 30도 또는 150도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자, 두 개가 있는데 여기 봐. 요게 지금 A인데 A보다는 이 각이 더 크지. 이게 더 크잖아. 이거보다는. 그러면 변의 크기가 클수록 각도 커지는 거야. 그지? 그럼 이 각이 마주보는 이 각이 A보다는 더 크겠지. 그런데 A가 둔각이 되어버리면 돼? 안 돼? A가 둔각이 되어버리면 이거는 그보다 더 큰 각인데 둔각이 두 개나 나올 수는 없잖아. 그래서 150도는 안 되고 지금은 30도만 된다 이 말이야. 이런 거를 잘 구분해야 돼. 왜 한 게 안 되고 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서 하나를 없애줘야 돼.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 사변형에서 지금 길이가 3하고 5가 주어져 있네. 이때 OA, OB의 제곱을 구하시오 했다. OA 제곱 더하기 OB 제곱. OA 제곱. 자, 그 다음에 코사인 ABC. 자, 요 각에 대한 요거를 세타할 때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라는 게 이렇게 조건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두 변과 고사에 낀 각을 알 때는 요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것. 요 길이. 그래서 AC 길이 전체를 제곱을 하면 AC 길이 전체 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 마이너스 2 땡땡 코사인 세타. 그 코사인 세타를 3분의 1이라고 한 거예요. 각이 특수각이 아니고 그냥 값을 준 거다. 그제? 3분의 1. 그럼 여기 3이 이렇게 약분되면 요게 10이니까 15 더하기 구하면 20 4가 되네. 그지? 24. 그래서 AC 제곱이 24니까 AC는 여기 24는 4, 6, 24니까 2루트 6이지. 자, AC가 이러니까 OA 길이는 그거의 반이잖아. 반. 그래서 OA 길이는 루트 6. 그래서 OA 제곱은 6이 된다 이 말이야. OA 제곱은 6이 된다. 이제 AC 구했다. 자, 이제 OB를 구하기 위해서는 BD를 구해야 되지. 이 BD. 자, 이 길이를 또 구해줘야 돼. 이 길이를. 자,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요 길이가 3이니까 요 길이도 역시 3이겠지. 그 다음 요 각은 뭐예요? 요 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잖아. 요 각을 세타라고 하면 요게 평행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의 합이 또 180도가 될 거 아니야. 그 요 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그럼 결국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는 두 변과 고사에 낀 각에 대한 코사인을 이용하잖아. 그래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먼저 정리부터 해놓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파이니까 2분의 파이 곱하기 짝수지. 짝수는 그대로 코사인 세타. 그 다음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여기잖아. 2사분면이잖아. 2사분면에서 코사인은 음수지. 음수니까 이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바로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기 때문에 요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바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값이네. 자, 이제 BD의 제곱은
BD제곱. 자, 요 삼각형. BCD에서 보는 거야. 그지? 거기서 파란 거 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 25 더하기 9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5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에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에타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돼. 그럼 이제 3이 이렇게 약분이 되고, 요게 34고 더하기 10이니까 44가 되네. 그래서 BD 길이는 2, 요 44는 4 곱하기 11이니까 2루트 11이네. 자, 그래서, OB 길이는, OB 길이는 그거의 반이니까 루트 11이 되네. 자, 그거를 제곱을 하니까 11에서 답은 17이 된다.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요거 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 마이너스 2 요거 요거 코사인 요거 이렇게. 자, 그게 이제 아까 코사인 법칙이었다. 그제? 자, 요 식에서 이제 만드는 거야, 지금. 자, 2, 마이너스 2BC를 좌변으로 이항할 거야. 그럼 2BC 코사인 A는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 자, 요식에서 코사인 A는 2BC 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 외워야 돼, 이것도. 혹시 잊어먹으면 요식에서 만들면 된다, 그제? 혹시라도 잊어먹으면 요식에서 만들면 되는데, 만들면 된다는 걸 알아두고 그래도 역시 결과를 그대로 외우고 있는 게 좋아. 코사인 A는 2BC 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코사인 A는 2BC 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자, 요거에 대한 코사인이다, 그제? 코사인 A는 2BC 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코사인 A는 2 요거 요거 분의 제곱 더하기 제곱 빼기 제곱. 코사인 A는 2 요거 요거 분의 제곱 더하기 제곱 빼기 제곱. 그게 코사인 B. 코사인 요거는 2 요거 요거 분의 제곱 더하기 제곱 빼기 제곱. 코사인 이거는 2 이거 분의 제곱 더하기 제곱 빼기 제곱. 이렇게 그림에서 외워놔야 돼. 안 그러면 대입할 때 어려워. 그 ABC에 대입을 하려고 하면 막 찾아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다만. 그래서 항상 삼각형 옮겨놓고 요 공식을 가지고 연습을 자꾸 요 삼각형에서 그렇게 하는 거를 연습을 해두는 게 좋아. 자,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주어진 요 조건 뜻이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3대 5대 7이다 이 말이지.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3대 5대 7이다 이 말이고, 다시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사인 A가 뭐고 2R분의 A 2R분의 B 2R분의 C. 그래서 요 말이 A 대 B 대 C 요 B하고 같다 했잖아. 사인에 대한 각의 비는 그 각에 해당하는 변의 비하고 같더라.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A 대 B 대 C. 그래서 결국은 문제에서 뭘 주냐면 세 변의 길이 비를 준 거야. 이렇게 세 변의 길이 비를 줬다 이 말이야. 길이를 준 게 아니지 길이 비를 준 거야. 자, 이렇게 비를 줬기 때문에 A를 3 이렇게 하면 안 돼. 3K 이렇게 써야 돼. 그지? 비를 줬기 때문에. 그리고 B는 5K, C는 7K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공식 뜻을 봐. 코사인 A는 우변이 어떻게 돼 있어? 다 변으로 돼 있잖아. 변으로. 그제? 세 변의 길이를 알면 그 길이를 가지고 이제 어떤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 뜻이 세 변의 길이를 알면 그 길이를 이용해서 어떤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길이는 모르지만 길이 B를 알잖아. 이렇게 B만 알아도 돼. B만. 길이를 직접 몰라도. 자,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게 사인 A 더하기 B네. 그러니까 삼각형이기 때문에 A, B, C의 합은 항상 파이다는 조건을 갖고 있어야 돼. 그지? 삼각형이기 때문에 세 변의 길이에서 각의 합은 180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A 더하기 B는 파이 마이너스 C가 되는 거야. 이렇게. A 더하기 B는 파이 마이너스 C.
그럼 여기서 사인 a 더하기 b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c를 구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파이는 2분의 파이 곱하기 2, 90도 곱하기 2, 짝수지. 짝수니까 그대로 사인 c. 자, 파이 마이너스 c는 바로 이 각이잖아, 이 각. 180도에서 어떤 각을 뺐으니까 여기다, 그제? 요 각은 2, 4분면 각이야, 2, 4분면. 2, 4분면 각에 대한 사인 값이네. 요 각, 요 4분면에 있는 각의 사인이니까 사인은 양수지. 여기 있는 점은 y좌표가 양수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인 c하고 같은 거야. 그럼 결국 우리가 찾으라는 것은 사인 c를 구하시오, 이 말이 된다. 사인 c가 얼마인가를 구하라는 거야. 자, 생각을, 요 생각을 잘하고 있어야 돼. 삼각함수에서는. 사인 c를 구하랬다가 사인 c를 자꾸 구하려고 하지 말고 사인 c를 구하라는 말은 c에 대한 삼각비 아무거나 구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얘들아, 사인 c를 구하라는 말은 그 c에 대한 사인을 구한다라고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코사인 c를 구해도 되고 탄젠트 c를 구해도 되고 아무거나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각비는 한 삼각비 말면 나머지 삼각비를 다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뭘 찾느냐면 세 변의 길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코사인 c를 구하는 거예요. 코사인 c 구하라 하기는 사인 c를 구하라 했지만 코사인 c를 구하는 거예요. 자, 코사인 c는 2ab 분호 2 곱하기 3k 5k 분호 a제곱 9k 제곱 더하기 b제곱 25k 제곱 빼기 c제곱 77이 49k 제곱. 자, 그럼 분모는 30k 제곱이네, 그지? 그럼 30k 제곱인데 k 제곱은 바로 약분해 보면 되네, 분자 분모에. 그 다음 요게 34에서 49를 빼면 돼. 34에서 49를 빼면 15네. 그럼 마이너스 15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네. 코사인 c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럼 코사인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코사인이 이렇게 음수가 되니까 요 각이지. 코사인이 음수. 그럼 둔각 180도까지 각 중에 해야 되니까 바로 요게 답이겠네. 그럼 2분의 1은 요 각이 60도잖아, 60도. 그럼 요 각은 120도가 되겠네. 그래서 c가 120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그 각에 대한 사인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2분의 루트 3이 된다. x축과 이루는 각이 60도인 각에 대한 사인을 구하라는 뜻이 되겠네. 일단 a 더하기 b 더하기 c, a 더하기 b 마이너스 c. 요건 합차로 전개해야 되겠지, 합차로. 이렇게. 그래서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c 제곱이 3ab. 이렇게 되네. 자, 정리하자.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 빼기 c 제곱이 3ab. 자, 이왕 해버리자.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 제곱 빼기 c 제곱이 0이다. 이렇게. 그, 요런 관계식을 문제에서 하나 준 거예요. 이때 c를, 각 c를 구하라 했다, 그제? 그럼 각 c를 구하는 게 아니고 항상 코사인 c를 구하는 거야, 코사인 c. 코사인 c를 구하는 거야. 자, 코사인 c는 2ab 분의 a제곱, b제곱, c제곱, 이렇게 되네. a제곱, b제곱, c제곱. 그럼 요식에서 잘 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은 ab, 이렇게 되잖아, ab. 요거를 이항해버리면, 그제? 그 이 분자 전체가 바로 AB가 되는 거예요, AB. 자, 그랬더니 약분이 되면서 2분의 1이 되어버리네. 자, 코사인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각 C는 60도다, 이렇게 돼. 코사인이 양수면 예각, 음수면 둔각, 이렇다, 그제? 지금은 양수니까 예각이란 말이지, 예각. 자, 여기도 요, 주어진 요 조건 뜻이 이 말이잖아. A 더하기 B는 15K. 그 B가 C, 그러니까 15K. 그 다음 B 더하기 C는 21K. C 더하기 A는 20K. 이 말이네. 자, 요식 푸는 것도 잘 정리해 두는 게 좋다. 좌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A도 두 개, B도 두 개, C도 두 개잖아. 그래서 몽땅 더해버리면 A, B, C가 다 두 개씩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몽땅 더하면. 자, 좌변, 우변 더해주면, 그게 41이니까 41 다음 56이 되네, 그지? 56K다. 해서 A, B, C를 더하면 28K가 되는 거야. 28K. A, B, C를 다 더하면 28이야. 근데 A, B만 더하면 15잖아. 그럼 여기서 C는 13K라는 걸 알 수가 있네. 다 더하면 28인데 A, B만 더하면 15니까 나머지는 C잖아. 그 C가
13K다. 자, BC를 더하면 21K야. 그 말은 A가 7K란 뜻이네. 그럼 요게 20K니까 다 하면 28이니까 나머지 B는 8K다. 이렇게 돼. 해서 ABC의 B를 알아낸 게, 요 주어진 조건으로. ABC의 B를 나타낸 게. 자, 이때 뭘 구하자 했느냐면, 세 내각 중에 가장 큰 각의 크기를 찾는 거야. 그지? 세 내각 중에 가장 큰 각. 그럼 가장 큰 각은 가장 큰 변을 마주 보는 각이 가장 큰 각이 되겠지. 그럼 가장 큰 변은 바로 C잖아, C. 그래서 각 C가 가장 큰 각이 되는 거야. 그 각의 크기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코사인 C를 구하는 거야. 바로 구하는 게 아니고 코사인 C를 구하면 2AB 분호. 2, 7K, 8K. 2AB 분호. A제곱. 49, K제곱. 더하기 B제곱. 88이 64K제곱 빼기 C제곱 169K제곱 이렇게 돼. 자, K제곱은 약분해버리면 분모가 272 14 곱하기 8하면 482 32 8하면 11 112K제곱 분호 112K제곱 분호. 자, 분자는 요거 더하면 113 113이 되고 169니까 빼면 56이 돼서 마이너스 56이다 이렇게 돼. 자, 그랬더니 결국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버려. 자, 코사인 C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C는 120도가 되겠지.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인가? 자,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가를 알아볼 때는 각을 변으로 바꿔주라 했다. 그제? 각을 변으로. 그럼 요거는 B는 2A 코사인 C가 되네. 자, 코사인 C는 2AB 분호 A제곱, B제곱, C제곱. 요게 코사인 C네. 자, 2A는 약분됐네. 자, B는 제곱이니까 곱해버리면 B제곱이 A제곱, B제곱, 빼기 C제곱이 되네. 자, B제곱 정리해버리니까 결국 A제곱이 C제곱 해서 A 꼴 C인 이등변 삼각형. A 꼴 C인 이등변 삼각형. 자, 지금도 각을 변으로 바꿔준 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식만 정리해버린 거지. 자, sin A, cosine B, cosine A, sin B. 요게 뭐 B제곱 분호 A제곱 이렇게 되다. 요것도 자, 미리 크로스로 곱해버리자. B제곱에 sin A, cosine B는 A제곱에 cosine A, sin B 이렇게 되다. 그럼 여기서 각이 sin A, cosine B, 그 다음에 cosine A, sin B. 자, 이런 게 각각으로 되어 있잖아. 그 각을 변으로 고칠 거다. 좀 복잡하겠네. B제곱 곱하기. 자, sin A는 2R 분호 A가 되네. 2R 분호 A. 그 다음 cosine B는 2CA 분호 C제곱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게 좌변. 자, 우변은 A제곱 곱하기. 자, cosine A는 2bc 분호 b제곱 c제곱 빼기 a제곱. 그 다음에 sin b니까 2r 분호 b 이렇게 돼. 자, sin을 이렇게 변으로 고칠 때 절대로 2r이 남아있으면 안 돼. 양변에 2r을 곱해버리면 2r은 없어지네. 그제? 그 다음에 a가 여기 하나 약분되네. a가 요쪽에는 b가 하나 또 약분되네. 그 다음에 2도 양변에 곱해버리면 요것도 2도 없어지겠네. 요쪽에 C 있고 요쪽에도 C 있으니까 양변에 C를 곱해버리자. 그러면 요 C도 다 없어지겠지. 이렇게 요까지는 이렇게 다 정리돼. 자, 그러면 결국 B제곱 곱하기 요거랑 A제곱 곱하기 요거랑 요게 남네. 그지?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자. B제곱 C제곱 더하기 A제곱 B제곱 빼기 B의 4제곱. 요게 좌변. 자, 우변은 A제곱 B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 마이너스 A4제곱 이렇게 돼. A제곱, B제곱은 똑같으니까 없어져 버리네. 자, 전체를 좌변을 이왕해서 정리하자. 마이너스 A4승이 넘어와서 플러스 A4승, 마이너스 B4승, 그 다음에 원래 있던 B제곱, C제곱. 자, 요 부분을 이왕하면 마이너스 C제곱, A제곱이 0이다 이렇게 돼. 자, 요 식은 식을 정리한다. 자, 요렇게 요렇게 두 개씩 두 개씩. 그럼 앞부분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A제곱 빼기 B제곱.
4승은 제곱의 제곱이니까. 자, 더하기. 자, 여기서는 C제곱이 둘 다 들어있지. 그래서 C제곱을 묶어버리면 B제곱 빼기 A제곱, 요놈이 0이 되네. 이제 B제곱 빼기 A제곱, 요거는 공통이네, 요게, 그제? 부호만 다르니까. 그래서 A제곱 빼기 B제곱을 묶었다. 그럼 앞에는 A제곱, B제곱인데 뒤에는 플러스 C제곱이 아니고 요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C제곱, 요렇게 되네. 요게 0이 되면 되니까 요게 0이거나 또는 요게 0이네. 그럼 요게 0이라는 A는 B거나 또는 요게 0이라는 것은 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자,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또는이야, 또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AND란 말이잖아. 그지? 직각 이등변이란 말이 아니고 이등변이 되거나 또는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되면 된다, 이 말이야. 그 이등변 또는 직각삼각형, 이렇게. 이등변 또는. 직각 이등변, 이렇게 안 틀리도록 조심해야 돼. 직각 이등변이 아니고 이등변이 되거나 또는 직각삼각형이 되면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무슨 삼각형이고 했다. 마찬가지로 요 각을 변으로 다 고쳐줘, 요거를. 각을 변으로 다 고칠 거야. 그래서 A 곱하기. 자,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C제곱, A제곱 더하기 C 곱하기 코사인 C는 2AB분의 A제곱, B제곱, 빼기 C제곱 요놈이 B 곱하기 코사인 B는 2CA분의 C제곱, A제곱, 빼기 B제곱 자 일단 2는 정리해버리자 그리고 요거는 BC고 요거는 AB고 요거는 CA니까 양변에 ABC를 통째로 곱해버리죠. ABC를 통째로 곱하면 요거는 약분이 되면서 A는 제곱이 되겠지. 요것도 ABC를 곱하면 약분이 되면서 C가 하나 더 곱해지니까 이렇게 돼요. 요것도 약분이 되는데 B가 하나 더 곱해지는 게 이렇게 돼요. 이제 이 식을 정리하자. A제곱, B제곱, A제곱, C제곱, A4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 그 다음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C의 4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B의 4제곱. 이렇게. A제곱, C제곱, A제곱, B제곱. 요 중에 똑같으니까 없애버리자. 자, 몽땅 우변으로 정리할 거예요. 몽땅. 그럼 A 4제곱. 우변으로 다 이항한다. 그 다음에 요거 이항하면 C 4제곱. 그럼 저 끝에 있던 마이너스 B의 4제곱. 요거, 요까지가 4제곱. 그럼 이제 요거 다 정리됐지. 오른쪽으로 다 정리됐다. 자, 그 다음에 A제곱, B제곱이 요거에 이항하면 요거하고 합쳐져서 마이너스 2A제곱, B제곱. 그 다음에 요쪽 두 개를 2C제곱, A제곱이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2C제곱, A제곱. 이놈이 0이다. 이렇게. 전체를 우면으로 다 이항해서 정리했다는 거지. 자, A 4제곱 마이너스 2 A제곱 C제곱 더하기 C 4제곱 이렇게 하면 이게 A제곱 빼기 C제곱 전체의 제곱 이 말이지. 완전제곱식. 그 다음 남아있는 게 요거잖아요. 요거. 자, 여기서는 마이너스 B제곱을 묶어버리면 B제곱을 묶어버리면 B제곱 더하기 2 A제곱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네. 플러스면 A제곱 B제곱은 이렇게 없어지네. 그제? 이 부분은 없어지네. 이렇게 없어지니까 결국 요게 0이다. 이렇게 되네. 그래서 요게 A제곱 빼기 C제곱 전체의 제곱이 이렇게 되니까 A제곱이 C제곱이 돼서 A 꼴 C가 된다. 그래서 A하고 C가 A 꼴 C인 이등변 삼각형. 여기 B 4제곱 빠졌지. 요거 마이너스 B 4제곱. 요게 0이잖아. 자, 요게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요거는 B제곱의 제곱이 0이다. 이렇게 돼. 그럼 합차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요게 0이다. 이렇게 돼.
그럼 요게 0이거나 요게 0이면 되지. 그럼 요게 0인 거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c 제곱이거나 또는 자, 요게 0인 거는 a 제곱이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이렇게 돼. 그래서 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거나 또는 a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 되는. 그래서 a가 90도 또는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돼. 오른쪽 그림과 같이 호수가의 양 끝에 있는 두 나무 PQ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 요 길이를 구할 거야, 요 길이. 요 길이를 구할 거야. 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요 지점으로부터 요 Q까지의 거리를 찾아냈고, P까지의 거리를 알아냈고, 그 다음에 두 직선이 이루는 요 각을 아는 거야. 그러면 두 변과 고사에 낀 각을 알기 때문에 요 길이는 코사인 제2 법칙으로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A제곱은 120제곱 80의 제곱 마이너스 2 120 80의 코사인 60도 요거 계산하면 그게 A제곱이에요. 그렇게 계산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 그게 A가 되겠죠. 25.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형 모양의 물웅덩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물웅덩이의 둘레 위에 세 점을 잡아서 그 거리를 측정한 거예요. 이때 물웅덩이의 넓이를 구하라는 것은 결국 반지름을 구하라는 말이네, 그지? 자, 반지름은 항상 사인 법칙에서 구한다 있지. 자, 그러면 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코사인을 구할 수 있잖아. 세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코사인을 구하면 돼. 그래서 코사인 A는 2, 8, 7분의 8제곱, 7제곱, 빼기 13의 제곱 이렇게 돼. 코사인 A는 2 요거 요거 분의 제곱 더하기 제곱 빼기 제곱. 자, 계산하면 요게 88이 64, 77이 49. 그럼 113에서 요게 169지. 169를 빼면 56이 되네.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56이 돼. 요게 2 곱하기 8 곱하기 7인데 요게 56이잖아. 그럼 약분하고 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네. 그지? 마이너스 2분. 그래서 그 A가 120도가 되네. 그리고 사인 A는 2분의 루트 3이라면, 자, 이제 사인 A분의 A가 2R이잖아. 사인 A분의 A가 2R. 그 사인 A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분의 26이 2R이 되네. 그럼 R은 루트 3분의 13이 되고, 자, 넓이를 구하랬기 때문에 파이 R 제곱, 요거 제곱, 그럼 3분의 169가 되네. 3분의 169. 자, 약분하면 약분 안 되네. 그럼 3분의 169 파이가 되네. 각 마을 사이 거리가 오른쪽 그림과 같아. 그럼 길이가 이제 이렇게 주어진 길이가 있다 치자. 자, 이때 새로 건설되는 도로의 길이를 구하라는 것은 AD 길이를 구하라 이 말이야. 자, 요 X를 구하라 이 말이야. 그럼 그냥 이런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지금. 요 길이 구하는 거야, 요 길이 X. 근데 요 길이가 12, 15, 8, 11 때 요 X가 얼마인가를 찾아라. 이거하고 같은 문제. 자, X는 요쪽 삼각형으로 보던, 이쪽 삼각형으로 보던, 두 변을 알고, 각만 알면 X를 구할 수 있잖아. 이쪽에도 두 변의 길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 각만 알면 X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각 또는 이 각의 크기만 하나 알아내면 되네, 그제? 자, 그래서 요 각을 크기를 세타할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네. 전체 삼각에서 보면 세 변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2 요거 요거 분호. 그러면 2 곱하기 12 곱하기 18 분호. 12 제곱 더하기 18 제곱 빼기 15의 제곱. 요렇게 하면 요게 이제 코사인 세타잖아. 2 요거 요거 분호. 제곱 더하기 제곱 빼기 제곱 이렇게. 약분하면 3인인 6 3구 27 안되네. 그럼 4 4 16분의 9가 되네. 16분의 9.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이제 구해졌네. 코사인이 이렇게 양수가 나오면 예각이라는 뜻이야. 코사인이 음수가 나오면 둔각이라는 뜻이고. 그럼 코사인이 16분의 9네. 16분의 9. 요게 16일 때 요게 9가 되네. 요게 세타일 때. 요때 이제 사인 세타가 필요하잖아. 그지? 사인 세타 요 길이를 알아야 돼. 요 길이는
16제곱 빼기 9제곱. 이것도 제곱제곱 해버리지 말고 요런 계산 항상 합차 이용하면 편하지. 두 개를 더하면 25, 두 개를 빼면 7. 그래서 5루트 7이다. 요렇게 계산하는 게 편해. 제곱 빼기 제곱일 때. 그래서 요 길이가 5루트 7이니까 사인 세타는 16분의 5루트 7이 되네. 사인 세타는 16분의 5루트 7. 이제 요 각에 대한 사인을 한다, 그제? 자, 이제는 사인 세타분의 x. 자, 요거는, 아, 사인 필요 없네. 코사인만 있으면 되네. x제곱은 12제곱 더하기 8제곱 마이너스 2, 12, 8, 코사인 세타. 자, 코사인 세타가 아까 전에 16분의 9가 된다. 요렇게서 이제 x를 구하라는 거야. 삼각형 넓이고 한다, 지금부터. 요 삼각형에서 요 세 면의 길이 ABC를 하고, 요 높이를 H다라고 두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돼.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자, 높이를, 자, 정리하자. 여기서 사인 C를 봐, 사인 C. 사인 C는 B분의 H잖아. B분의 H. 그래서 H는 B 사인 C라고 쓸 수 있다. 그제? 요 H는 B 사인 C라고 쓸 수 있어. 그래서 2분의 1 A. 자, H 대신에 B 사인 C.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C가 됩니다. 2분의 1 AB 사인 C. 그럼 AB 사인 C면 BC일 때는 사인 A. CA일 때는 사인 B. 자, 요게 삼각형의 넓이에다. 자, 그러면 2분의 1 AB 사인 C가 뭔가 봐. 2분의 1 AB 사인 C. 자, 두 변과 그 사이 낀 각에 대한 사인. 그 말이지, 요 말 뜻이, 그제? 두 변과 그 사이에 낀 각에 대한 그 사인 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AB 사인 C. C, 사인 C 하는 게 바로 요 두 변 사이 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제? 두 변 낀 각. 자, 그림과 같이 요 길이가 6, 요 길이가 10. 그 다음에 넓이가 15 루트 3이 주어져 있네. 넓이가 15 루트 3. 그러면 이 각을 세타라면 넓이 15 루트 3은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10의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해. 이렇게 구해. 그게 넓이인데 그 넓이가 15 루트 3이야. 그럼 요거는 3. 요게 30. 약분하면 요게 2가 되니까 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3이 되네. 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3. 이때 A는 둔각이라 했다, 그제? A는. 그럼 이 세타가 뭐야? 2분의 루트 3이니까 X축에는 60도니까 120도가 되겠지. X축이 이루는 각이 60도니까 A는 둔각이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세타는 120도가 돼. 이때 이제 뭘 구하라 했냐면 이 길이를 구하라 했어, 이 길이. 자, 이 길이는 A제곱은 여기를 A라 하면 A제곱은 6제곱 더하기 10제곱 마이너스 2, 60 코사인 세타다, 그제? 코사인 세타. 그럼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이 되겠네. 그런데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120도니까. 그게 A제곱이야. 요렇게 돼. 그럼 36 더하기 100 더하기 60. 그럼 196이네, 그제? 196은 14의 제곱이지. 자, AB, 요 길이가 3파이, 호이 길이다. 요 길이가 3파이, 그 다음 요 길이가 4파이, 요 길이가 5파이, 이렇게 돼. 이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셔야 했다. 호이 길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근데 주어지기를 요 각각의 호의 길이가 주어져 있다, 그제? 호의 길이가. 자, 먼저 전체가 요게 9파이, 12파이지, 12파이. 원둘레가 12파이야. 원둘레는 어떻게 구해? 2파이 r 이렇게 구하잖아. 2파이 r. 그래서 요 r이 6이다 하는 거 알 수 있네, 그제? 반지름을 알고 있어, 반지름. 자, 그 다음에
요 각 ABC는, 자, A는 무슨 뜻이냐 하면, 요렇게 생긴 호에 대한 원주각을 의미하잖아, 원주각. 요 A라는 게, 그제?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이란 뜻이야. 요 호에 대한 원주각, 그 다음 요 호에 대한 원주각, 요 세 개의 호에 대한 각각의 원주각이 A, B, C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호의 길이의 비는 뭐와 같아?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잖아.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잖아. 그럼 원주각은 그거의 반이니까 원주각의 크기에도 비례하겠네, 그지? 그래서 이 원주각의 비가 바로 이 호의 길이의 비랑 같은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각 A 대 B 대 요 C의 비가 결국은 4대 5대 3이 되는 거예요. 4대 5대 3이 된다. 자, 이렇게 하면 세 각을 모두 구할 수가 있지. 세 각을. 자, A는 전체가 10이니까 12분의 4가 되네. 그럼 전체는 180도니까. 그럼 4, 3, 10이니까 이게 60도가 되네. 그게 A다. 그 다음 B는 12분의 5가 되네. 그지? 그 다음 C는 12분의 3이 되네. 그럼 이게 4분의 1이니까 이게 45도네. 그럼 이거는 75도이고. 자, 이제 삼각형 ABC가 있으면 요 각이 60도, 요 각이 75도, 요 각이 45도. 자, 그 다음에 외주변의 반지름의 길이가 6인 것을 아는 거예요. 이제 각하고 반지름 길이 하나 냈다. 이제 내가 뭐 할 거냐면 삼각형의 넓이 구할 거야. 자,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사인 법칙. 사인 60도 분의 A는 사인 45도 분의 C, 요렇게 돼. 요게 B고, 아, 요게 A고, 요게 C잖아. 자, 그 값이 2R이 되는 거야, 2R, 요렇게. 자, 그래서 C를 구하면 C가 얼마냐면 12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그래서 C가 6 루트 3이 되고, 요 길이가 이제 6 루트 3이야. 그 다음에 A가 얼마냐면, A는, 아, A가 6루트 3이지. A가 6루트 3. 이 C가 아니고, A가, 여기 A지, A. A가 6루트 3이고, 그 다음 요식에서 C는 12 4인 45도, 12 4인 45도, 2분의 루트 2. 그래서 6루트 2가 되네. 그리고 C는 또 6루트 2다. 자, 이제 요 변만 구해버리면 되네, 그제? 요 두 변에 대한 각을 아니까. 요 변의 길이만 구하면 돼. 여기서 봐. 요 각이 B고, 요 각이 C지, 지금. 자, 여기서 요렇게 수선을 내려봐, 수선을. 수선을 내리고, 요 길이가 C고, 요 길이가 B잖아. 자,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코사인 B를 해봐, 코사인 B. 그럼 요 길이를 X고 요 길이를 Y라 하자. 코사인 B는 C분의 X지. 코사인 B는 C분의 X. 그럼 X는 뭔데? C 코사인 B가 되네. C 코사인 B. C 코사인 B 하면 그게 요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뜻으로 B 코사인 C 하면 그게 요 길이가 되겠지. 그래서 요 길이를 어떻게 찾냐면 요렇게 수직이 돼도 잘라주면 요거 코사인 60이 요 길이가 되는 거고, 요 길이 코사인 45도 그게 요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 두 개를 더해주면 그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에요. 그래서 요 길이는 6루트 2 코사인 60 2분의 1 더하기, 그래서 요쪽 길이는 6루트 3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이렇게 돼요. 그게 이제 요쪽 길이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3루트 2가 되고, 그래서 요거는 3 루트 6이 되네요. 요게 이제 요만큼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요 길이 알고 요 길이 아니까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면 넓이는 2분의 1 두 변과 그 사이 낀 각에 대한 사인이잖아요. 요 두 변이 하나는 6루트 2고 하나는 3루트 2 더하기 3루트 6. 요 길이가 3루트 2 더하기 3루트 6. 2분의 1, 요거 요거 4인 60, 4인 60이 2분의 루트 3이 돼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넓이가 돼요. 자,
요 각이 세타에 대해서 빗변을 길이를 L이라자. 첫 번째. 요때 요 높이는 자 높이는 봐. 사인에 걸리지. 사인 세타 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 요 높이를 구할 때는 L 사인 세타. 그렇게 해서 딱 외우고 있는 게 좋아. 요 높이는 L 사인 세타. 그다음 요 길이는 요렇게 하면 코사인에 걸리지. 그죠? 밑변의 길이는 요 길이가 L일 때 L 코사인 세타. 자, 그다음에 밑변이 줄 때 요 높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요거는 탄젠트 세타. L 탄젠트 세타. 요 세 개는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했던 것도 봐. 요 길이가 B고 요 길이가 C지. 요 길이가 B고 요 길이가 C면 요렇게 수선을 내리면 요게 알파고 요게 베타면 자, 요 길이는 B 코사인 알파가 되는 거야. 요 밑변은 B 코사인 알파가 요 길이 C 코사인 베타가 요 길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길이를 구할 때 요 두 개의 각을 알 때는 그런 식으로 구해주면 돼요. 여기 봐. 코사인 세타 해봐. 그게 L 분호 요 밑변이잖아. 밑변. 그래서 밑변은 L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사인 세타를 해봐. 사인 세타는 L 분호 높이잖아. 그지? L 분호 요 높이잖아. 그 요 높이는 L 사인 세타. 그리고 요 길이가 L 사인 세타인 거예요. 그래서 높이는 L 사인 세타. 요 밑변은 L 코사인 세타. 그 다음 밑변이 줄 때 요 높이는 L 탄젠 세타. 요 세 가지를 공식같이 알고 있는 게 좋아.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삼각형 ABC의 세 변을 3:1로 내분했기 때문에 요 길이는 6이 되고 요 길이는 2가 되겠네. 그런 식으로 다 6, 2, 6 길이가 이렇게 돼. 이때 색칠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셔야 하는 거예요. 자, 색칠된 삼각형의 넓이는 전체 넓이에서 하얀 삼각형 3개를 빼버리면 되겠지. 근데 흰 삼각형 3개는 또 합동이잖아, 합동. 자, 그래서 전체 넓이 한 변이 8이니까 4분의 루트 3a제곱. 이게 전체 넓이야. 그 전체 넓이에서 3개를 빼버리면 돼. 삼각형, 흰 삼각형 3개. 자, 흰 삼각형은 2분의 1, 2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60도 이렇게 돼. 2분의 1 AB 사인 세타. 정삼각형이니까 그 각이 다 60도가 될 거 아니야. 요 각들이 다 60도잖아. 그래서 흰 삼각형 3개를 빼버리면 그게 색칠된 삼각형의 넓이가 된대. 이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네.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넓이를 구하라. 자, 요거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는 이제 헤론의 공식 하는 거. 요건 외우자. 헤론의 공식이라는 게 있어.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넓이 구하는 공식이다. 자, 세 변의 길이가 이렇게 A고 B고 C야. 이때 ABC를 더해서 요렇게는 요거를 small s라고 해요. small s. 자, 그러면 넓이는 루트 s 빼기 a, s 빼기 b, s 빼기 c. 아, 요렇게 딱 외우고 있으면 좋아.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넓이 구하는. 여기 안에 있는 small s는 요렇게 했는 값이라는 거야. 3이 아니고 2다 2. 나누기 3이 아니고 나누기 2 했는 거야. 자, 그래서 요 공식을 알면 자, 이렇게 바로 풀면 돼. 자, 두 개를 세 개를 더하면 30이잖아. 30. 30이니까 요 값이 15가 되겠지. 그래서 루트 15. 그 다음에 15에서 10을 빼면 5가 되고 12를 빼면 3이 되고 8을 빼면 7 이렇게 돼. 요게 그냥 넓힌 거야. 요거를 우리는 헤론의 공식이다. 그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헤론의 공식을 넓이 구할 수 있다는 거. 자,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알 수 있는 거 지금까지 배웠던 거.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각을 구할 수 있다. 그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코사인 A, 코사인 B,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고 또 금방 했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금방 했던 식으로 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공식이 되면 이렇게 바로 써야 돼. 앞으로는 바로 써야 돼. 이렇게. 자, 근데 공식을 모를 것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공식을 모르면 각만 하나 찾아내면 되잖아. 세 각 중에 아무 각만 하나 찾아내면 그 각에 대한 사인을 구해주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 예쁜 끝이네. 그럼 각은 또 어떻게 구해? 세 변의 길이를 아니까 코사인 C 요걸 구하는 코사인 C. 코사인 C는 2 요거 요거 분호. 2 곱하기 10 곱하기 8분의 10제곱 8제곱 빼기 12제곱. 요게 코사인 C네. 요 코사인을 이용해서 이제
사인을 구해서 넓이 계산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알수면 이렇게 편하겠지, 그제? 자, 삼각형 ABC에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네 접번의 반지름의 길이는, 자,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풀이하는 그 내용 정리한다, 지금부터.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자, 일단 뭘 구할 수 있냐면, 헤론의 공식이 있었지. 헤론의 공식. 헤론의 공식으로 일단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야, 넓이를. 자,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스몰에서 구해놔야 되네. 스몰에서는 3개를 더해서 3을, 2를 나눠주면 되지. 그럼 요게 10이니까 20을 2를 나누니까 스몰에서는 10이 되네, 10. 스몰에서가 10이면 헤론의 공식, 루트, S 빼기 A, S 빼기 B, S 빼기 C, 요렇게 하나 있지. 그래서 루트 S는 10. 그 다음에 10에서 요거 다 빼는 거야. 빼면 2가 되고, 3이 되고, 5가 되네. 자, 그래서 정리했더니, 10 루트 3이네, 그지? 10 루트 3이다. 요렇게 해서, 제일 첫 번째,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헤론의 공식을 이용해서 넓이를 일단 구할 수 있는 거야, 넓이. 그럼 이제 넓이 나온다. 세 변을 딱 주는 순간 넓이 나는 거다, 그제? 세 변을 주는 순간 넓이는 알아. 자, 그 넓이를 가지고 이제 뭘 연결을 시키는 것까지를 딱 해놔야 되느냐면, 내접원의 반지름과 외접원의 반지름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것자 정리해보자. 넓이라는 것은 2분의 1 AB 일대 사인 C, 요렇잖아. 2분의 1 AB 사인 C. 요게 넓이 구하는 공식이다, 그제? 자, 그런데 우리가 사인 법칙에서 이런 거 있었지. 사인 A 분의 A는 2R 이렇게 했잖아. 자, 요 식으로부터 사인 A는 2R 분의 A다 이런 거 있었잖아. 사인 A. 그럼 사인 C는 뭐겠노? 당연히 2R 분의 C가 되겠지. 자, 그거를 요 식에 집어넣을 거야. 요 식에다. 사인 C 자리에. 자, 그걸 집어넣었더니 2분의 1 AB에 요 식이 2R 분의 C 이렇게 돼. 2R 분의 C 해서 정리를 하니까 4R 분의 ABC가 된 거야. 아, 요거는 뭐하고 같으냐면 이 넓이는 4R 분의 ABC하고 같은 거야. 4R 분의 ABC하고 같은 거야. 자, 그럼 요 식에서 뭘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Large R을 구할, 스몰 ABC는 다 아니까, 요게 ABC니까, 그지? AB 세 변을 다 알, 지금 세 변이 주어질 때 하는 이야기다. 세 변이 주어질 때 넓이 그런 관계식에서 뭘 딱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 넓이랑 헤론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한 넓이랑 외접원의 반지름은 요식에서 구하면 좋아. 요식에서 넓이는 4R 분의 ABC. ABC는 요거 그대로 5, 7, 8 여기 집어넣는 거야. 자, 요식으로부터 라지 R을 구하면 돼. 라지 R은 여기서 구한다. 자, 또 넓이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이런 거 있었잖아. 중학교 때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내접하는 원이 하나 있어. 이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하는 거야. 안에 그려지는 원, 내접하는 원, 요 원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해. 그럼 이 외접원은 이 바깥쪽에 있는 원의 반지름이라는 뜻이야, 그제? 그럼 여기 r이면 여기도 r이고 여기도 r이 되겠네. 그리고 요게 수직이겠네. 자, 해서 삼각형을 전체를 요렇게 세 개로 갈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렇게 생긴 세 개의 삼각형이 나타나겠지. 요 삼각형이랑 요쪽 삼각형이랑 이 왼쪽의 삼각형. 자, 그리고 삼각형의 세 변을 우리가 ABC라고,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또 넓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2분의 1 A 높이가 R 이렇게 되네. 2분의 1 빗변이 B고 높이가 R. 2분의 1 CR 이렇게 돼. 자, 해서 정리를 했더니 또 무슨 식이 만들어지냐면 2분의 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이런 관계식이 나타나네. 또 요 또 넓이는 뭐하고 같으냐면 2분의 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2분의 R에.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한다.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헤론의 공식으로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그지? 넓이를. 자, 넓이는 4R 분의 ABC. 여기서 ABC는 아니까.
여기서 라지 R을 구하는 거예요. 자, 넓이는 2분의 R A 더하기 B 더하기 C. 여기서 A, B, C를 아니까 요식에서 또 small R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구하는 원리를 전체적으로 딱 정리를 해놔야 돼, 정리를. 자,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는 sin C분의 C는 2R. 요게 사인 법칙이지. 요 사인 법칙에서 sin A를 구하면 sin A는 2R분의 A. 요거 있고 요거 있어. sin A는 2R분의 A. sin B는 2R분의 B. sin C는 2R분의 C. 자, 요 식에서부터 이제 뭘 구할 수 있냐면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2R분의 A 대 2R분의 B 대 2R분의 C, 즉 A 대 B 대 C가 된다 이 말이야. A, B, C, A, 각의 B가 변의 B가 아니다, 그지? 그 각에 대한 사인의 B가 변의 B가 된다 이 말이야. sin A 대 sin B 대 sin C의 B는 변 A, B, C의 B하고 같다. 잘 기억해라. 여기서 다 만든 거야, 그지? 주어진 게 기본식에서. 이제 삼각형 ABC에서 세 변의 길이 B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고 넓이도 나와 있네. 넓이. 아, 이제 넓이를 안다, 그지? 넓이를 알아. 이때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자, 금방 했던 것들하고 뭘 자꾸 연관을 지어야 된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b를 알아.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b를 아네. 자, 세 변이 주어질 때 조금 전에 정리했었잖아.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넓이를 헤로니 공식으로 바로 구할 수 있는데 지금은 길이의 b가 준 거야. b가. 길이가 3, 5, 7이 아니고 3 대 5 대 7인 거야. 세 변의 길이의 b를 주면 또는 세 변을 주면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고? 각을 알 수 있는 거야. 각을. 그제? 어떤 각에 대한 코사인을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또 너가 아니오니까 내가 대신 해봅니다.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자, 만약에 코사인 A를 구하면 2BC 분의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자, 요거 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 마이너스 2 요거 요거 코사인 요거. 자, 코사인은 제곱 2 요거 요거 분의 제곱 더하기 제곱 빼기 제곱. 자꾸 그걸 연습해야 돼. 이렇게 이 식을 모르겠는데요, 못 외우겠는데요. 어떤 각에 대한 코사인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BC B가 이렇기 때문에 뭐 ABC B가 3 대 5 대 7. 자, 길이나 길이의 B나 각을 구할 때는 똑같다는 거 알겠지? 각을 구할 때는 봐, 삼각형을 조그만하게 하든 그걸 확대를 해서 하든 각은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B가 이렇게 주더라도 내가 각을 구할 때는 그냥 길이를 준 거하고 같다라고 그냥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래서 아무 각이나 하나 구하자. 그러니까 요 각을 A라고 생각하면 코사인 A를 바로 구하자. 2 요거 요거 분호. 그럼 2 곱하기 5 곱하기 7. 2 요거 요거 분호. 제곱 더하기 제곱 빼기 제곱. 이렇게. 제곱 더하기 제곱 빼기 제곱. 자, 그럼 요게 60, 74, 아, 요러면 40이고 65네, 분자는. 65고 257이네. 자, 5를 약분해 뿌리자. 5일은 5, 5, 35. 그래서 결국 14분의 13이 되네. 자, 코사인 A를 안다, 그지? 코사인 A. 자, A는 코사인이 양수가 나왔기 때문에 예각이란 말이야, 그지? 코사인이 양수가 나왔다는 말은 이 A가 예각이란 말이야. 만약에 음수가 나왔다 그러면 A는 둔각이었겠지.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그림상에서도 3이 가장 작은 길이잖아. 요 길이가 가장 짧기 때문에 가장 작은 각은 무조건 예각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제 코사인을 구해 거야. 코사인. 이제 봐,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 라지 R을 구하고 싶어. 근데 넓이가 또 요렇게 나와 있네. 넓이가. 자, 넓이에서 뭘 얻을 수 있어? 원의 넓이가,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주어져 있다, 그제?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가 주어져 있네. 일단, 외접원의 반지름은 항상 무슨 하고 관계 있냐면, 사인 법칙하고 관계 있다, 그제? 외접원의, 라지 R은 항상 사인 법칙이야. 거기만 라지 R이 들어있으니까.
자, 코사인을 안다, 코사인. 그런데 이 넓이를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길이는 모르니까, 이렇게 이제 실제 길이는. 넓이를 구할 때는 실제 길이를 알아야 되니까, 그제? 자, 넓이를 135 루트 3이라고 했는데, 요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하면, 2분의 1, 두 변과 고사의 낀 각에 대한 사인, 이 말이잖아. 요 두 변과 고사의 낀 각에 대한 사인. 그 두 변의 길이는 7K, 5K. K 붙인 이유 알겠지? 진짜, 지금은 진짜 길이를 알아야 되니까. 자, 거기다가 사인 A를 해주는 거야, 사인 A. 자, 그런데, 코사인 A가 14분의 13이잖아. 자, 코사인이 얼마냐면, 14분의 13이 되네. 그럼 요 길이는 14제곱 빼기 13의 제곱이 되겠네. 자, 이것도 직접 계산하지 말고 항상 이건 합차서라 했지. 두 개를 빼면 1. 두 개를 더하면 27. 그럼 곱하니까 27. 즉, 3루트 3이 되네, 3루트 3. 그럼 사인은 14분의 3루트 3이 되겠지? 요 부분이 14분의 3루트 3이 된다. 14분의 3루트 3. 자, 여기서 이제 K를 구할 거야, K. 자, 먼저 계산한다, 지금부터. 요 7하고 요거 약분하면 2가 되네, 2. 그럼 분모는 4지. 여기도 2 있고, 여기도. 그, 요 2, 2를 여기다 곱해서 4를 곱해놓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4 곱하기 135 루트 3은, 요게 5K제곱. 5K제곱, 거기다가 3루트 3. 자, 여기까지. 자, 루트 3도 약분해버리자, 루트 3도. 루트 3도 약분. 그 다음에, 3을 또 약분하자. 아, 5부터 약분하자. 5를 먼저 이렇게 약분하면, 5, 20, 5, 7, 35, 이렇게 돼. 또 3을 또 약분해버리면 3, 9, 27. 즉, K제곱이 9가 되네, 그제? 자, 그래서 요 K값은 3이 되고, 자, K가 3이 되면 요 길이가 15가 되고, 요 길이는 21이 된다, 이 말이야. 요 길이는 3. 그리고 요 길이는 9가 된다, 이 말이야. 왜? 아, 4도 있네, 4. 그럼 3이는 6이 되네, 그제? K는 3이 아니고 6이네, 6. K가 6이 되니까 요거는 6, 3, 18이 되네, 요 길이가. 3제곱, 2제곱이니까. 자,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걸 어디서 구할 거냐면 sin A분의 A는 2R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sin A분의 A는 2R. 자, sin A가 조금 전에 구해놨지. 14분의 3루트 3이라고. sin A는 14분의 3루트 3분의 A가 18이 되네, 18. 자, 요 놈을 계산하면 그게 2R이 됐다, 이 말이야. 자, 여기서 R을 계산하시오, 이 말이야. 자, 이제는 사각형의 넓이로, 사각형 넓이. 그래서 사각형을 선생님이 임의로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게 대각선이고, 이게 대각선이야. 이 대각선 길이를 A이고, 요쪽 대각선을 B라고. 그 다음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죠.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을 세타. 자, 이제 뭘 해주느냐 하면 요 빨간 대각선과 평행하게 끊는 거예요. 꼭지점을 지나면서. 꼭지점을 지나면서 빨간 대각선과 평행하게. 꼭지점을 지나면서 파란색 대각선과 평행하게. 파란색 대각선과 평행하게 해서 바깥쪽에 평행사변형을 하나 만든 거예요. 이렇게. 바깥쪽에 평행사변형을 하나 만들었어요. 평행사변형을 만들고 나니까 이 평행사변형에서 이 길이가 결국은 A라는 말이고 이쪽 길이가 B라는 말이지. 그 다음에 이 각이 또 세타다. 이거하고 같은 말이잖아. 바깥에 있는 평행사변형. 자, 이제 이 사각형 넓이를 봐. 이 전체가 평행사변형, 요것도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이 꺼지시면 이 두 개의 넓이는 같은 거예요. 그럼 이거 넓이 같고, 이 넓이 같고, 이 넓이 같고, 이 넓이 같으니까 이 사각형 넓이는 전체 넓이의 뭐라고? 반이라고. 이제 요 안에 있는 사각형은 전체 넓이의 반이 되는 거야, 반. 이제 전체 넓이의 반을 구하면 되지. 지금부터 전체 넓이의 반을 구할 거야. 그걸 어디서 구할 거냐면 바깥쪽이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전체 넓이의 반은 이거하고 같은 말이야. 이 삼각형의 넓이랑 같은 말이 되네. 전체 넓이의 반은 바로 요 삼각형의 넓이가 되네. 뭐 이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하는데? 2분의 1 두 변과 고사에 낀 각이네, 그제? 2분의 1 AB 사인 세타 해서 이놈이 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야.
이때 요 AB는 삼각형에서 변이 아니고 사각형의 두 대각선을 나타내는 거야. 사각선의 두 대각선을. 그래서 요게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돼. 이제 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의 넓이가 16이라 했어. 넓이가. 그럼 평행사변형 넓이는 요 삼각형 두 개 있다 생각하면 되지. 요 삼각형이 두 개 있다 생각하면 돼. 요때 요 AC 길이를 구하라 했어. 자, 먼저 전체 넓이가 16이면 요 넓이는 8이 되겠지. 전체 넓이가 16이면 요 삼각형은 넓이가 8이 되겠네.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찾느냐 하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두 변과 그 사이 낀 각에 대한 사인 이렇게 하면 돼. 그 사이 낀 각에 대한 사인. 2분의 1 4 곱하기 BC 곱하기 사인 45 이렇게. 그러면 요게 넓이인데 그 넓이가 8이야. 그럼 요렇게 약분하면 BC는 4루트2가 되는 4루트2. 그래서 요 길이가 4루트2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때 뭘 구하라 했냐면 요 길이를 구하시오 이 말이야. 요 길이. 요 길이 B를 구하시오 이 말이야.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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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알고 있다고? 두 변과 그 사이 낀 각을 알고 있네. 그제? 그러면 코사인 법칙으로서 b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4루트 2 4루트 2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이렇게. 그래서 요거 계산해서 마지막에 루트 해주면 그게 바로 b 길이가 돼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봐. 요게 그림에서 빨리 눈에 들어와야 돼. 요 삼각형이랑 밑에 있는 큰 삼각형은 닮은 B가 1대 2가 되는 닮음 삼각형이에요. 두 개는 닮음이다. 그제? 자, 그럼 닮음이면 지금 요렇게, 요런 상태로 된 닮음이야. 닮은 B가 1대 2야. 요 길이는 4고, 요 길이가 8이기 때문에, 요게 1대 2이기 때문에 대응되는 것들은 다 1대 2지. 그래서 요거를 A라고 하면 요 길이는 2A가 된다. 그럼 전체는 3A지. 요 전체는 3A가 된다. 그제? 그 3A인데 요게 4, 4니까 요 3A가 얼마가 돼야 돼? 4루트 2가 돼야 된다. 3A가 4루트 2가 돼. 요 길이하고 요 길이 두 개를, 요 길이 두 개를 다음 요 길이가 A면 닮은 B가 1대 2니까 요 길이가 A면 요 길이는 2A. 해서 전체 길이는 3A. 요 전체 길이는 3A야. 그런데 1대 1대 루트 2니까 요 길이가 4루트 2잖아. 그제? 4루트 2가 3A이기 때문에 요 A는 3분의 4 루트 2가 되는 거야. A는 3분의, 그래서 요 길이가 3분의 4 루트 2야. 그래서 요거는 2A니까 그럼 3분의 8 루트 2가 되겠지. 여기는 2A니까 3분의 8 루트. 그 다음 이쪽도 마찬가지야. 그제? 이쪽도 요 길이를 B를 하면 요 길이는 2B가 되잖아. 요 삼각형, 요 삼각형 1대 2니까. 그럼 전체는 3B가 되지, 3B. 그래서 이 대각선 전체, 여기 봐라. 이 대각선 전체는 3B야, 3B. 그럼 요게 8이고, 요게 4잖아. 요게 8이고, 4인데, 이게 전체 길이가 3B란 말이야, 3B. 그럼 요 전체 길이 구하자. 여기 봐. 8하고 4를 냈던 8, 8이 64, 4, 4, 16, 이렇게 하지 말고, 요 때는 요거를 1이고 요거 2로 해도 되겠지. 그럼 요게 바로 루트 5잖아. 그럼 요거 4배니까 요 길이는 4 루트 5가 되는 거야. 요 길이가 4 루트 5다. 하는 방법 알겠지? 숫자가 클 때는 이 큰 숫자까지 가지 말고 B로, 같은 B로 줄여놓고 여기서 구하면 루트 5야. 그럼 여기서 구하면 4배니까 이게 4 루트 5가 되는 거야. 3B가 4 루트 5니까 B는 3분의 4 루트 5야.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냐면 3분의 4 루트 5가 되는 거야. 4 루트 5. 이렇게. 요 길이가 3분의 4 루트 5가 되는 거야. 자, 이제 요 위에 있는 삼각형을 보면, 요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이 있는데, 요 길이가 4고, 요 길이가 4 루트 2, 3분의 4 루트 2고, 요 길이가 3분의 4 루트 5야. 이때 이 각을 우리는 알파라 해버렸어. 이 각을. 어디 요 각이 잘 봐라. 이거 하는 요령을 잘 봐야 돼. 요 각을 알파라는 거예요.
들어가고. 자, 그런데 우리가 뭘 구하느냐, 우리는 사인 세타를 구하라 했잖아, 그제? 우리가 구하는 거는 사인 세타야. 그럼 여기서 이 세타는 뭔데?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써도 되겠지? 이거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쓸 수 있네. 요각을 알파라고 두면. 그럼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그대로 사인 알파와 같네. 그래서 사인 세타를 구하라는 말은 사인 알파를 구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야. 이제 요 삼각형에서 요 각에 대한 사인을 구하면 되는 거야. 요 삼각형에서 요 각에 대한 사인을 구하면 된다. 자, 이제 요 삼각형에서 요 각에 대한 사인 구한다. 지금부터 사인을 구하는데 봐. 각을 길이를 이렇게 보지 말고 축소하거나 확대해도 각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지? 그 4를 다 나눠 버리자. 그럼 요건 1이 되고 요건 3분의 루트 2가 되고 요건 3분의 루트 2도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다시 각 변의 3을 곱해도 되겠지. 그래서 요 세 변을 3이고 루트 2고 루트 5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이때 요 각이 알파야, 알파. 요 알파에 대한 뭘 구해야 돼? 사인을 구해야 돼, 이제. 자, 구하라 하기는 사인을 구하라 했지만 꼭 사인 구할 필요 없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뭐고? 코사인을 구할 수 있잖아.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코사인을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요거를 코사인 알파를 구할 거야. 코사인 알파. 그거를 이용해서 내가 사인 알파를 구한다는 뜻이야. 자, 코사인 알파는, 코사인 알파는 2 요거 요거 번호. 그럼 2 루트 10이 되겠지. 요거 요거 곱하면 제곱 더하기 제곱 빼기 제곱.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 빼기 제곱 이렇게 되네. 그럼 요게 7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네. 그럼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1이 되네.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1. 자,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라는 말은 둔각이라는 말이야, 그제? 코사인이 마이너스라는 말은 이 각이 둔각이라는 뜻이야. 자, 이제 알파가 루트 10분의 1이 돼서 코사인이. 요게 루트 10일 때 요거는 1이 되는 거야. 그럼 10 빼기 1은 9니까 요 길이는 3이 되겠지. 자, 그래서 사인 알파는 루트 10분의 3이 되는 거야. 요거는 루트 10분의 3. 즉, 10분의 3 루트 10이다. 이렇게. 자, 두 대각선을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다. 평행 4변형이고 두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지. 그 다음에 요 각이 하나 주어져 있네. 자, 요 길이하고 요쪽 길이를 x, y라고 뜨죠. 그럼 요쪽 길이도 x, y로 a, b라 할게 그냥. 요 길이를 a면 요 길이도 a이고 요 길이가 b이고 요쪽 길이도 역시 b겠지. 평행 4변형이니까. 넓이를 구하라면 평행 4변형은 요 네 개에다가 넓이가 다 똑같지. 넓이를 구하라고 했다. 넓이. 그러면 넓이는 2분의 1 AB AB 사인 60도 이렇게 돼. 그지? 그런 게 몇 개 있어? 네 개 있으면 그게 바로 이 전체의 넓이가 되잖아. 그럼 4 약분하면 루트 3 AB가 결국 넓이가 되는 거야. 이제 A, B를 구하면 되네, 그지? A와 B를 구하면 돼, 지금부터. 자, 6제곱은. 6제곱은. 요거 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 마이너스 2 요거 요거 코사인 요거.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60. 코사인 60은 2분의 1, 요렇게. 그게 6제곱이네. 그 다음 이쪽에서 8제곱은 8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요각이 그러면 120도가 되겠지. 요각 요쪽 각은 120도가 되네. 그럼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돼. 이제 아래쪽에서 위쪽을 빼버릴 거다. 아래쪽에서 위쪽을 빼면 요거는 없어지겠지. 빼면서 자, 이렇게 빼면 88이 64에서 36을 빼면 자, 여기서 요거를 빼면 요거 약분. 요거 약분. 그럼 AB에서 마이너스 AB를 빼니까 2AB가 되네. 2AB. 자, 그래서
AB가 얼마냐면 32에서 18을 빼면 되네. 그러면 14가 되나? 이렇게. 그럼 AB가 결국 여기서 14라고 되네. 14. 그럼 우리가 찾는 넓이가 아까 루트 3 AB니까 14 루트 3이 된다. 14 루트 3. 자, 이거. 두 대각선 길이가 합하니까 12 합이. 각각 얼마인지 모르고 대각선 길이 막 변한다는 거죠. 그치? 자, 이렇게 사각형이 하나 있었어. 자, 대각선이 요 길이는 A야. 그 다음에 요쪽 길이는 B가 되네. 자, 조건이 A 더하기 B가 12다. 이 말이네. 그치? A 더하기 B가 12다. 이렇게. A하고 B를 더하니까 12가 되네. 이거를 보고 빨리 이 생각 가져야 되겠네요. 합이 일정하다 이렇게. 요거를 보고 합이 일정하다 이렇게 딱 보여야 돼. 봐라. 합이 일정할 때 최대 최소 구하는 것. 산술 기하평균. 그렇게 딱 연결이 돼야 돼. 합이 일정하기 때문에 산술 기하평균을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이제 본다. 각도 요렇게 있는데 요 각도 봐. 길이도 막 변해지지만 어떻게 합이 12를 유지하면서 길이도 막 변하지만 요 각도 막 변화되겠지. 그제 요 파란 선 두 개를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한쪽을 늘리면 한쪽은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이루는 각도 막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면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이 사각형이 될 거야. 그제 그러면 넓이가 자꾸 변하는 거야. 변하기 때문에 최대값을 찾는 거야. 변하기 때문에. 그럼 넓이 구하자. 넓이는 아까 전에 대각선 길이가 주어지는 거는 공식은 똑같았지.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렇게 되네. 2분의 AB 사인 세타. 이게 최대가 돼야 돼. 이게 최대가 되려면 요 AB가 최대가 되고 요 사인 값도 최대가 되면 되잖아. 그럼 사인이 최대가 되면 이 각이 90도가 될 때 1이 되면서 이게 최대가 되겠지. 사인 값이 최대가 되면 사인 90도가 1이잖아. 그래서 이게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이 각이 수직이 되도록 해야 돼. 수직이 되도록. 각이 수직이 되도록 해버리면 요 세타에 의해서 최대가 되는 거야. 요 사인 세타의 값이. 이제는 요 AB가 최대가 되면 되지. AB가. 여기서 이제 이 합이 일정하다면 합이. 자, 합이 일정할 때 곱은 양수일 때. 양수일 때. 두 수를 더해서 2를 나눈 거는. 산술 평균은. 두 개를 곱해서 제곱근을 취한 기하 평균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런 게 성립하잖아.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는 크거나. 요걸 언제 쓰느냐면 A 더하기 B가 이와 같이 일정하거나 A 곱하기 B가 일정할 때 쓰는 거예요. 합 또는 곱이 일정할 때. 그래서 지금은 합이 일정하니까 요 값은 6이 되는 거예요. 6. 이제 양변 제곱을 해버리면 36이 되네. AB가. 이 말이 무슨 말인데? AB는 36보다 작거나 같지. AB가 가장 클 때의 값이 바로 36이 되는 거야. AB가 가장 클 때의 값이. 자, 그래서 이거의 최대값은 2분의 1 AB가 36이 되고 사인이 1이 될 때, 즉 18이 된다 이거야. 그럼 언제 그래? 언제? 산수기하는 등호가 성립할 때는 두 수가 같을 때지. 그래서 A 꼴 B 꼴 6일 때 이 말이야. 이것도 알고 있는 거죠. A 꼴 B 꼴 6이 될 때. 즉 두 대각선의 길이를 같게 하고 수직이 되도록 대각선을 만들어 버리면 그때 만들어지는 넓이가 최대가 된다 이런 말이야. 자, 그림에서 길이가 세 개가 주어져 있고 각이 두 개가 주어져 있네. 이때 이 전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했다. 자, 사각형 넓이 구하는 제일 기본식은 요거야. 2분의 1 AB 사인 C. 요게 항상 기본이야. 그제? 두 변과 고사의 끼인 각에 대한 사인. 요게 제일 기본 공식이야. 사각형. 삼각형. 자, 이거는 사각형을 전체를 보지 말고 딱 보니까 밑에 있는 삼각형 벌써 구해졌네. 요거를 S1, 요걸 S2라 하자. 자, S2는 바로 구해지네.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10 곱하기 사인 60도. 요렇게. 그치? 2분의 1 AB 사인 60도 이렇게. 그게 밑에 삼각형이야. 자, 밑에는 바로 보이니까 됐고 문제는 위에 삼각형을 구할 줄 알아야 돼. S2를.
자, 위에 삼각형을 구하려고 딱 보니까 알고 있는 게 6하고 30도밖에 모르지. 알고 있는 게. 알고 있는 게 6하고 30도밖에 아는 게 없잖아. 그런데 밑에 삼각형을 잘 보면 두 변과 고 사이 낀 각이 있잖아. 두 변과 고 사이 낀 각이 있을 때는 뭘 쓸 수 있노?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잖아. 요거 길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변과 고 사이 낀 각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 길이를 뭐 A라 할게. A제곱은 10제곱 더하기 5제곱 마이너스 25 코사인 60. 2분의 1이다. 이렇게. 제곱 더하기 제곱 마이너스 2 땡땡 코사인. 이렇게. 자, 계산하자. 요게 125. 자, 2는 약분이 되면 빼기 50. 그럼 50을 빼버리면 요게 75가 되네. 자, 75는 25 곱하기 3이니까 A는 5루트 3이 되네. 5루트 3. 그럼 요 A가 바로 5루트 3이야. 요 길이가 바로 5루트 3이 되네. 이제 다 됐지. 위에 있는 요 S1은 두 변과 고 사이 낀 각을 알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5루트 3. 2분의 1 AB 사인 30도. 2분의 1 이렇게 돼. 사인 30도. 그래서 요게 S2고 요게 S1이니까 요거 두 개를 더해주면 그게 전체 사각형의 넓이다. 자, 직사각형이 하나 주어있고 그 다음에 길이가 3 이렇게 돼있네. 3 이렇게 돼있고 그 다음에 AB가 나와있고 BC가 나와있고 CD 길이, 아 여기는 요 선이 빠졌네. CD 길이, 호가 아니고 요 그냥 CD 길이. CD 요만큼이 6이네. 선이 지금 빠진거다. 그제? CD 길이가 6. 그 다음에 3이고 저 위에 있는 각의가 90도예요. 각의가. 자, 각의가 90도라 했고 그냥 사각형이라고 되어 있다. 직사각형이 아니고. 그럼 이 각을 직각이다 하면 안 된다. 그지? 이 각이 직각, 이런 게 다 직각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때 사각형 전체 사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돼. 전체 사각형의 넓이는 전체 사각형의 넓이. 자, 요거는 요 빨간 선은 보이지? 길이가 5다 이렇게. 이제 빨간 선은 보이네. 자, 이게 지금 무슨 사각형인지 모르지. 지금 직사각형이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 이상하게 그려버릴게. 이 직사각형이 아니니까. 여기는 직각이야. 여기는 여기는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었다 생각.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된 거야. 이렇게 좀 심하게 그려놨다. 그제? 직사각형이 아니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자, 거기 여기 점 D가 이렇게 있는 거야. 점 D가. 자, 거기서 요 길이가 5가 되고 요 길이가 6이 되고 요 길이가 7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제. 넓이가 아니고 사각형 ABCD 넓이잖아. 요만큼 넓이. 요만큼. 요거하고 요 넓이 구하는 거잖아. 그제? 요쪽 넓이는 됐네. 3, 4, 10이니까 요거는 6이 될 거고. 그 다음 요 넓이만 구하면 되네. 요 넓이. 자, 요 넓이는 세변의 길이가 5, 6, 7이잖아. 세변의 길이가 5, 6, 7이기 때문에 스몰 S를 구하면 3개를 더해서 2를 나눠주라 했지. 자, 3개를 더하면 18. 2를 나누면 9가 되네. 그래서 요 넓이는 루트. 자, 스몰 s가 9니까 9. 그 다음에 9 마이너스 7. 9 마이너스 6. 9 마이너스 5. 요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하면 요게 전체 넓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에서 자, 4변의 길이가 다 주어져 있어. 4변의 길이가. 이때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이 말이야. 이때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이거는 아무쪽 대각선 하나 꺼버리자. 이렇게.
그럼 요 길이를 우리가 X를 해보죠. 요걸 꺼도 되고, 요쪽 A, BD 쪽을 꺼도 되고. 자, 그러면 먼저 봐. 이렇게 꺾고 나서 생각하기를, 요 X만 구하면 삼각형 두 개의 세 변을 아는 거잖아. 이드나, X를 구해버리면 삼각형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세 변의 길이를 둘 다 아는 게 되잖아. 그럼 삼각형 세 변의 길이를 알면 구할 수 있으니까. 자, X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X는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에서 공통인 변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X제곱은, 코사인 법칙 쓴다. 요거 제곱은 2제곱 더하기 2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2 코사인 B, 이렇게 되네. 코사인, 이게 X제곱이야. 자, 또 X제곱은 아래쪽 삼각형에서 보면 4제곱 더하기 6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6 코사인 D, 이렇게 되네. 코사인 D. 자, 똑같은 X제곱이니까 요게 같아야 되겠지. 똑같은 X제곱이니까 요거는 같아야 되잖아. 이해되지? X제곱을 왼쪽 삼각형에서 한번 적용하고 오른쪽 삼각형에서 한번 적용해서 그 두 개는 같은 X제곱이니까 같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또 뭘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느냐면, 이 BD를 빨리 관계를 알아야 돼. B하고 D는, 각 B랑 각 D는 무슨 관계야? 합이 항상 180도가 되는 거, 합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는 각의 합이 항상 180도잖아. 그래서 이 D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 코사인 D를, 코사인 D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B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코사인 D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B라고 쓰는 거야. 그럼 파이니까 그대로지. 그대로 코사인 B가 되고, 그대로 코사인 B가 되고, 파이 마이너스 B 하면 2사분면이네. 2사분면에서 코사인은 원래 음수였잖아, 그제?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거야. 마이너스. 그럼 코사인 D 대신에 이렇게 되는 거야. 코사인 D가. 자, 그러면 이제 우변식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하면, 요 코사인 D 대신에 마이너스 코사인 B로 고칠 거다. 요 코사인 D를, 코사인 D를 고칠 거다. 마이너스 코사인 B로 이렇게 고칠 수가 있잖아. 마이너스 코사인 B로 고쳐버린다. 코사인 D를 마이너스 코사인 B로 고쳤네. 이제 이 식을 정리를 해서 이제 코사인 B를 구할 거야. 이 식을 정리를 해서. 자, 코사인 B 구한다. 자, 여기 4 더하기 4 마이너스 8 코사인 B가 되고, 16 더하기 66이 36 더하기 68 48 코사인 B, 이렇게 되네. 자, 8을 여기로 넘겨버리자. 그러면 56 코사인 B가 되고, 자, 요거 8. 그럼 요거 정리하면 요게 8이 되면, 8 더하면 44가 되면, 이왕 하면 마이너스 44가 되네. 자, 그러면 코사인 B는, 코사인 B는 마이너스 56분의 44가 되네. 자, 4를 나눠버리자. 11분의 4, 1은 4, 4, 4, 16. 그래서 코사인 B는 마이너스 14분의 11이 되는 거예요. 코사인 B는. 코사인 B는 마이너스 14분의 11이 되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방법 생각하는 거야. 여기 봐라. 이게 X제곱이잖아, 지금. 이게 바로 X제곱이란 말이잖아, 그지? 이게. 그러면 요 식에서 코사인 B를 여기 집어넣어버리면 X제곱을 얻을 수 있지. 그러면 세 변의 길이를 다 아는 거야, 그지? 그래서 헤론의 공식으로 구할 수도 있는데, 이때 조심할 게 있어. 헤론의 공식은 그 스몰 s가 간단히 표현이 돼야 돼. 예를 들어, 스몰 s가 2분의 루트 3 더하기 루트 7 만약 이렇게 나와봐. 그러면 더 복잡하지, 그때는, 그지? 그때는 헤론의 식 쓰면 안 돼. 계산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원래 풀이하는 대로 풀이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결과는 쌤이 안 해봤지만, 요 X를 직접 구해서 헤론의 공식을 쓰기보다는 뭐가 더 편할 수 있느냐 하면, 삼각형의 넓이 두 개로 구하는 거예요.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근데 그 각 B는 코사인을 알고 있지. 그래서 요 각을 B라고 하면, 요 각을 B라고 하면,
코사인 B가 14분의 11이 되네. 코사인 B가. 코사인 B가 14분의 11이면 요 길이는 14의 제곱 빼기 11의 제곱이 되네. 요거 계산할 때는 항상 합차서라 있지. 두 개를 더하면 25가 되고 두 개를 빼면 3이 되니까 요 길이는 5루트 3이 되네. 자, 해서 사인 B가 14분의 5루트 3이 된다 이 말이야. 사인 B가. 그럼 사인 D는 뭔데? 사인 D는. 사인 D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B잖아. 그제? 요쪽에 있는 사인은. 그럼 이거는 바로 사인 B랑 같단 말이야. 이거 두 개는 같은 말이 되네. 자, 그래서 이제 넓이는 요 두 개의 넓이를 더해준다 생각하면 되잖아. 그래서 위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B 14분의 5루트 3 더하기.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역시 14분의 5루트 3이다. 해서 요거를 계산해주면 그게 우리가 찾는 넓이다. 이렇게.